아돌라스쿨 홈커밍데이를 맞아 저희 기숙사를 찾아온 여러분 환영합니다. 와우! 그렇습니다. 오늘 드디어 아돌라스쿨 홈커밍데이 오늘 손님이 새로 오시기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손님이 지금 오시고 계시고요. 우리 기광이는 오늘도 근로장학생이라서요. 지금 알바를 마치고 지금 바로 오고 있습니다. 정말 신기하게도 지금 이미 도착을 했어요. 지금 바로 들어옵니다. 자, 기광이를 한번 다 같이 불러보도록 할까요? 기광아! 기광아! 와!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오! 손님들을 이렇게 모시고. 자, 같이. 야! 와! 진짜. 와, 너무 반가워요. 와!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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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반가워요. 아, 반가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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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 반가워요. 아, 일단 앉아요. 앉아요. 앉아 얼른 들어와요. 아이고. 너무 좋네요. 아, 앉으세요. 앉으세요. 편하게 앉으세요. 네. 이렇게 앉으면 되나요? 앉아서? 예. 앉아서. 앉아서 시작하시죠. 앉아서 시작하시죠. 네. 아, 근데 우리 좋습니다. 왜 이렇게 옹기종기가? 아니, 거기도 앉아도 되고 편하게. 네, 바닥에 앉고 싶은 분들은 바닥에 앉으셔도 되고. 바닥에도 앉으셔도 되고. 잘한다. 아유, 그렇습니다. 오늘 사실 이제 아돌라스쿨 홈커밍데이 우리 이제 어떻게 보면 첫 이제 신입생. 아, 그렇죠. 이렇게 참여를 해준 우리. 한번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둘, 센세이션. 안녕하세요, 센세입니다. 와, 정말 굳이 이제 정말 이제 아돌라스쿨 그죠? 네, 홈커밍데이에 처음으로 이렇게 또 오셨는데. 그렇죠. 기광 씨 어떠세요? 일단은 아돌라스쿨 총 동아리 회장이잖아요, 저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후배들이 연합 동아리 승인을 받고 싶어서 이렇게 나도 되는데 이렇게 또 찾아와주셔가지고 또 이제 또 얘기를 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아이고야 선배님들한테 잘 보여야 저희가 또 동아리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또 정말 또 대단한 SF9 동생들. 왜냐하면 또 저희 이번에 2PM 컴백했을 때 활동이 또 겹쳐서 저희들이 활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와 친구들은 키도 진짜 크고 와, 엄청 잘하고 진짜 멋있다라는 생각을 계속했는데 이렇게 또 우리 아돌라스쿨 홈커밍데이 찾아줘가지고 진심으로 고마워요, 진짜. 자, 어쨌든 이제 후배들이 이렇게 왔는데 그냥 맞이할 수는 없으니까 저희가 맛있는 걸 좀 준비를 해야 되겠죠. 오케이. 네. 와우. 너무. 저녁 먹고 왔어요? 아니, 누구는 먹었고 누구는 안 먹었구나. 아니, 사실 여기서 또 맛있는 걸 준비해 주신다고 해서 일주일째 단식을 하고 왔습니다. 일주일 단식을 했으면 오늘 일주일 분을 우리가 주문을 해야 되는데 일단 지금 잠깐만요. 알겠습니다. 네. 자, 우리가 그래도 이렇게 왔으니까 정말 음식을 당연히 또 주문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배달 음식을 우리가 또 바로 진짜 주문. 지금 주문을 진짜 주문입니다. 네. 저희가 진짜 주문해요. 딱 이제 SF9 우리 친구들을 이제 봤을 때 어울리는 음식이 어떤 게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 아까 리얼로 해주시나 그 형이 얘기한 것처럼 옛날에 2PM이 짐승돌 네, 약간 그런 이미지가 있었죠. 네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요새 약간 맞아요, 맞아요. 몸이라든지 맞아. 이 무대 퍼포먼스 보면 차세대 짐승돌이 SF9 그래서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단백질 위주의 그쵸 맛있는 단백질 위주의 식단이 좋지 않을까 싶은데 각자 좋아하는 음식 하나씩. 저는 이제 고기 좋아합니다. 소고기. 소고기. 그렇지. 저는 이제 신선로. 신선로. 그게 뭐예요? 예, 그 궁중 음식 중에 신선로라고 있는데. 진짜 그거 즐겨 먹어요? 진짜 즐겨 집에서 먹어요. 이렇게 집에서 딱 이렇게 있다가 신선로 딱 해가지고 이렇게 먹고 그 신선이 되고 싶을 때 약간 시켜 먹습니다. 시켜 먹는. 그 혹시 이것도 되나요? 어떤 거요? 해신탕. 해신탕. 지금 되게 제 제작진분들은 눈 마주쳤는데 소주 한 그만하라고. 죄송합니다. 할 줄 아는 친구들이에요. 신선로랑 해신탕. 우리가 욕심 부렸어. 내가 제일 노말해. 그게 무슨 맛이에요? 좀 맛 표현을 좀 해주세요. 해신탕. 해신탕이요. 네. 해신탕은 되게 막 그
이제 몸에 좋은 것들이 다 섞여 있어서 맛은 없지만 몸에는 좋은 아 몸에 좋은 들어가 있죠. 네, 문어, 낙지랑 해산물. 네. 아 그런 거 진짜 몸 막 크라켄이랑 막 들어가 있고 막. 아 크라켄. 아 대왕 문어. 네, 막 그래요. 와. 아, 전설 속에 있는 그 문어도 그 캐러비안 해적에 나오는 그런 막 문어 약간 이런 몸에 좋은 음식들이 아, 왜 이렇게 많이 쳐요? 들어가 있습니다. 나라도 쳐야지. 역시 아, 예능을 확실히 많이 하다 보니. 그러니까 그렇죠. 아, 여유가 있습니다. 너도 이제 치는 거 아니야, 곧? 나는 이제 슬쩍슬쩍. 아, 편하게, 편하게. 좋습니다. 네. 야, 그럼 주문은 지금 벌써 했습니다. 와, 아, 그래요? 벌써 해버렸습니다. 오, 빨라. 아니요. 그러니까 일단 건강 음식. 아, 건강한데. 아, 요새 아이돌들은 항상 건강 음식을 많이 찾아요. 건강을 챙겨야 돼. 왜냐면 이 무릎, 그렇죠. 근육 이런 거 다 단백질 이런 거 진짜 잘 먹어줘 이게 무릎, 아, 중요하잖아요. 무릁 여러분 진짜 조심히. 네, 또 많이 쓰니까. 아, 또. 많이 썼어요. 네. 좋습니다. 우리 영미 씨. 네, 어쨌든 선배님들 앞에 간단하게 인사를 드리긴 했지만 이제 인사를 네, 이렇게 온 김에 제대로 인사를 드려볼까? 다시 다시 제대로 아, 다시 이제 인사를 아니 하지 않았어 아니, 아까 한 거 안 했어요? 기억이 잘 안 나. 조용히 하세요. 네, SF9 동아리를 알리기 위해서 온 영빈. 네, 저는 인성이고요. 네, 그리고 미태형입니다. 선배님입니다. 본인 이름이 약간 헷갈렸어? 아니, 불이 여기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고 아, 역시. 좋습니다. 우리 후배들 그 열정을 정말 정말 인정합니다. 아, 너무 네. 좋고요. 네. 이 후배들이 정말로 또 이곳에서 네, 네. 우리 기숙사에서 정말 잘할 수 있도록 네. 우리가 함께 잘 해나가도록 무엇이든지 오늘 열심히 뭐가 많이 준비돼 있어서 놀랄 수도 있어요. 와, 아, 너무 좋습니다. 네, 우리가 이거 전에 했거든요. 네. 깜짝 놀랐어요. 네, 많은 우리 그 게스트 분께서 깜짝 놀라고 하셨는데 네. 가고 단단히 하시고. 네. 네. 뭐 이 정도 했으면 이제 끝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들 할 수 있어요. 사실 아까 잠깐 인사를 나눴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요. 아, 그랬구나. 예. 단단히 각오로 하고 가라고. 아, 그럼요. 맞아요. 이만큼 했으면 우리가 최대한 뭐 토크도 그렇고 뭐 게임도 그렇고 할 만큼 했다. 그렇죠. 뭐 이런 네. 생각할 수 있는데. 네. 어림없어요. 저희 제작진분들이 원하는 그 순간까지 열심히 해주길 바라면서 그렇습니다. 네. 아, 저희가 또 소문을 들었는데 이제 네네. 두 선배님께서 가입하신 동아리가 정말 글로벌 연합 동아리가 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희도 네. 이제 선배님 괜찮아. 네. 생방송이에요, 괜찮아요. 다 나가기 때문에 괜찮아요. 아, 죄송합니다. 생방이 오랜만이라서 아, 괜찮아요. 선배님들처럼 훌륭한 동아리가 되고 싶어서 왔거든요. 저희를 좀 이끌어주세요. 아, 그러면 우리가 도와줘야죠. 아, 그럼요. 네. 크게 도와줄 수 있죠.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 보이시나요? 보이시죠? 네. 보이시죠? 자, 벌써 SF9 동아리에 관심을 보이는 신입생들이 어마어마하게 찾아왔습니다. 아, 친구들한테 인사를 좀 해주세요. 안녕. 어떤 일이야? 안녕 친구들. 되게 많이 와, 반응이 되게 엄청납니다. 아니, 근데 저는 솔직히 SF9 동아리는 솔직히 홍보가 필요 없습니다, 굳이. 뭔가 반응이 너무 폭발적이고 제가 이 친구들 얼마나 인기가 많은지. 그렇습니다. 너무 인기가 많아서. 알고 있는데. 아, 지금. 네, 많은 친구들과 신입생들이 저희의 아니, 맞아. 아니, 맞아요.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네, 읽어봐요, 한번. 아, 이렇게 하는 거야. 한번 짤 읽어주세요, 시원하게. 아, 죄송합니다. 네. 보여주고 있지만. 정통 대본파라서. 네, 맞아요. 네, 오늘은 아돌라스쿨 연합동아리로 인정받기 위해 이렇게 네. 선배님들의 기숙사로 찾아왔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아, 그럼 너무 잘 왔고요. 네, 이 자리에서 이제 SF9의 능력치를 우리가 보고 우리가 지금 함께하고 있는 모든 학생들의 의견을 모아서 네. 정식 동아리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될 거니까 네. 네. 준비됐나요? 준비됐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네. 아, 좋아요. 어쨌든 우리보다 우리 친구들의 의견이 더 중요하니까 네. 아, 친구들 얘기를 조금만 더 들어볼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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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 의견이 엄청나요. 영빈이 얼굴 터진다. 야. 지금 약간 정통 대본파. 정통 대본파. 네. 우리 이제 또 여기 와주신 또 생방을 지켜봐 주시는 많은 학생분들. 네네. 많은 후원 좀 해주세요. 네. 후원이요? 아, 어디, 저기. 어디로? 뭐 단체에서 나오셨나요? 어느 단체죠? 계좌로 조금 봐주시면. 아, 그래요? 유튜브 라이브 방송은 후원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아, 그렇죠. 네. 많이 좀 주세요, 저희 좀. 네. 네. 여러분들, 네, SF9. 네, 오늘 저희 아들아스쿨 찾아왔습니다. 형님, 같이 우리 보고 후원 얘기해보죠. 네, SF9. 우리 신입생 여러분, 네. 우리 SF9을 위해서 네, 큰 후원 드리겠습니다. 네. 밑에 자막 띄워주세요, 자막. 저는 신한은행. 후원 계좌.
아, 재밌네요. 아. 요새는 이제 조금 후원 계좌 요런 이제 네. 아주 재밌습니다. 아주 네. 지금 야, 댓글이 폭발적이에요. 댓글 진짜 많이 올라오고 있어. 와. 읽어 주세요, 태양 씨. 지금 아, 근데 우리 와. 학생들이 계좌를 부르라고. 네, 계좌 부르라고. 네. 아니, 어떻게 진짜 불러요? 그럼 사고죠. 그럼 사고요. 어디까지 가요? 진짜 대형 사고죠, 그러면은. 네. 네, 아우, 태양 씨도 한번 댓글 하나. 네. 아, 지금 이제 은행 어디냐는 말도 있는데 지금 다들 웃느라 정신이 없어요 지금 그렇죠. 팬분들께서 아 이게 또 진짜 저게 정말 관심과 사랑이 키키키키키키키키키 인성 그만 인성 그만 영빈이 오늘도 배꼽 사라집니다 인성 씨가 뭐 신한이랑 뭐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왜 자꾸 뭐 신한 씨 아 사실 전혀 관계는 없고요 네. 그냥 제가 쓰는 은행이 신한은행이어가지고 아 이런 드립들을 많이 쳤어요 네네 근데 뭐 나중에 또 어디서든 불러주시면 가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아, 열심히 일하겠다고요 아, 뭐 신한 아, 어디서 열심히 일하 아, 뭐 신한 팬이에요 왜 나중에 아 그렇죠 뭐 네. 네. 신한 팬 그렇습니다 근데 다들 이 기숙사를 오늘 처음 오는 거잖아요 네네 어때요? 와보니까 사실 저희가 여기를 이 네, 여기를 왔을 때. 네네네. 아, 저 대본이 없어서. 대본이 없어가지고. 아, 네. 아, 빨리 대본 써주세요. 정통 대본 팔아서. 대본이 없어. 아, 대본 없으면 안 돼요. 정통 대본 팔란 말이에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극사실주의란 말이에요. 사실, 제가 이제 이거 한다고 예전에 들었지만. 아, 지금 쓰고 있어요. 쓰고, 있어요. 쓰고 있으니까 기다려요. <기다려요. 웃음> 아니. 아니. 저는 이렇게 세 명이 하는 건 줄 알았어요. 아, 사실 이렇게 선배님들 계실 줄 몰랐는데 MC가 원래 없었어요. 아예 세 분이 네, 맞아요. 맞아. 원래 없었어요. 근데 그 선배님 두 분 이제 같이 한다고 해서 네. 사실 저 고등학생 때 그 2PM 선배님들이랑 그 하이라이트 선배님들 노래 다 카페했거든요. 아이고야. 와. 그래서 오늘 뭔가 기분이 너무 좋아요. 오, 너무 기대가 된다. 아니, 이따 보여줄 거잖아요. 그 얘기 한 거는 이따가 혼자 카피했던 거, 보여주죠. 다 커버했던 거 다 지금 해보겠다는 이야기로 지금 그런 건가? 이 얘기를 지금 막 꺼낸 것 같은데. 바로 보여드리죠. 아, 뭐, 네. 기회가 있다면 아. 바로 할 수 있어요. 아, 기회는 없어도 만들어 드립니다. 아니, 근데 저기 태양 씨, 저기 어떤 뭔가 얘기해야 될 게 있는 것 같은데요? 영빈 씨가 뭔가. 그 뭐 유태양 안 써 있는데요 저기 뭐 아니 저, 아니, 와, 아니 그래도 읽어야지 너가 아 아닌데요 지금 지금 보여드린다고 합니다 아 네, 저희 지금 보여드린다고 합니다 두 명이 라이브가 오랜만이라서 예. 지금 보여주신다고 보여줄 거예요 아 저 최근에 네. 진짜 이렇게 최근에 그 뭐지 그 해야해 아, 야 이거 해야해 최신곡인데 최신곡 역시 오 음악 없이? 음악 이씨? 음악 이씨? 음악 그 전에 뭐 이거 쇼크 이런 거 할까요? 근데 사실 아니요. 사실 지금 타이밍이 아니셨잖아요 이게 그죠? 네, 네. 타이밍이 지금이 아니었지만 우린 정말 갑작스러운 누구보다 빠른 생방송이라는 점에 정말이 라이브 방송 생방송이고요. 네. 여러분 뭐 지금 음악을 틀려고 찾고 있습니다. 후렴 한 번만 틀어주실래요? 네. 근데 틀리면 어떡하지? 근데 너무 기대가 되는 게 해야해 같은 경우는 진짜 최근에 진짜 우리 같이 거죠. 활동할 때 같이 활동할 때 했던 건데 오! 아, 이게 확실히 아, 선이 오. 달라 아 지금 빨리 대본 뭐라도 써주세요 맞죠 자 음악이 좀 작게 팔아서. 들릴 텐데 그 우리 작가님 기숙사, 아니 기숙사 소개를 한번 먼저 할게요 자, 네네네네 아니 우리 저기 아 그래요 아니, 저기 우리 여기가 여기 이제 내 방이에요 여기가 여기가 내 방이에요 제 방이고 여기 제 방이에요 여기가 이게 뭐예요? 이 우리 강아지 제가 키우는 강아지 와 한 너무 귀여운데요 이 강아지 이 제가 키우는 강아지 숨을 안 쉬는구나 준비됐나요? 아 저희가 생방송이니까 네네네. 원래는 여기서 하면 안 됐었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여기서 하는 게 아니었는데. 컬리처. 조심해요. 이렇게 될 수 있어서. 아, 이따가 할까요? 이따가? 네, 지금 하셔도 돼요. 지금이요? 아, 그래서 아, 생방송이어서 원래는 음원을 준비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갑작스럽게 하게 돼가지고 오케이. 이게 생방송의 묘미로 네네. 진짜 이렇게 이거. 틀어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방송국에서 나올 수가 없는 시스템이고요. 아, 네네네. 오케이. 오, 살인 미소. 와. 오, 귀까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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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건 진짜로? 이건 진짜로. 이건 진짜로. 아, 노력이야. 이건 노력. 진짜 노력이야. 아, 해낸 거거든요. 어, 대박이다. 상을 줘야 되는데. 상 줬어. 줬어요, 제가. 허그상. 아, 허그상. 아, 뿌리 허그상. 뿌리 비허그상. 비허그상. 예. 아, 진짜. 대박이다. 진짜 아, 너무 고맙고, 진짜. 아, 아니, 그리고 진짜. 아까 저는 본인 곡인 줄 알았잖아. 그러니까. 표정에 여유가 딱. 진짜. 아니, 언제부터 이렇게 섹시했어요? 아, 섹시했어요? 네. 너무 좋습니다. 섹시했고요. 근데 너무 궁금한 게, 사실 네. SF9은 어떤 동아리? 약간 좀 판타지 액션 뭐 어떤 동아리인지 설명해 줄 수 있나요? 네, SF9은 센세이셔널 필링 9의 약자고요. 네, 세상을 너무 재밌다. 놀라게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우리 건데 왜 이렇게 몰라? 네, 우리 SF9에 가입하는 신입생들을 우리는 판타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판타지. 판타지. 네, 신입생들은 판타지. 네. 판타지 여러분들. 너무 자, 동아리를 이끌어갈 새 친구들에 대해서도 좀 알고 싶은데 그래야 아마 그 가입을 기다리는 신입생들도 영빈 씨, 인성 씨 그리고 태양 씨의 매력에 빠져서 가입 신청서를 쓰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동아리를 이끌어 가려면 트렌드도 이제 잘 따라가야 하니까 그래서 각자 요즘 약간 관심사가 뭔지 그것도 같이 좀 얘기해 줬어요. 아, 이거 재밌겠다. 요즘 뭐, 이런 게 진짜 토크예요. 그래서 진짜 토크죠. 태양이가 또 이제 또 관심. 저는 그 사실 요즘 자전거를 좀 타고 있어요. 자전거 좋아하세요? 자전거 좋아하죠. 자전거 좋아하지만 자전거 없어요. 아, 저거 아까 자전거. 아, 저거 제 거 아니에요. 기광이 저기 알바할 때 갔는데. 아, 누가 나 달래서. 아, 저도 진짜로 라이딩 요새. 아, 진짜로? 어디 갔어요? 저는 그 아버님이 이제 하나 주셔가지고 선물로. 오! 그거 타고 이제 한강 자주 가는데. 한강 가세요? 오, 한강 자주. 저도 한강. 아, 그래요? 실제로 라이딩해서 굉장히 막 아침에 샵에 라이딩 하고 오고. 아, 진짜로? 부산도 막 그냥 갔다 오고 그래요. 부산? 네. 진짜로. 아, 이게 이제 MSG. 아, 진짜로. 아, 이 뜻이. 부산 갔다 오고 막. 얼마 후에 판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할 일이 없어서. 아, 그렇게 좋아하는데. 네. 아, 벌써 질려서. 좀 여유가 없어져가지고. 재테크를 위해서. 아무튼, 태양씨 요새 자전거로 힐링을 하시는구나.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최근에. 관심사 없죠? 최근에 관심사는. 아니, 뭐 적어드릴까요? 최근에 관심사는. 이제 최근에 이제 저희가 제가 공연을 했거든요. 공연. 뮤지컬 공연이 이제 끝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래서 약간 아무래도 제 취미가 약간 코인 노래방이나 이런 데 가는 걸 좋아해서 아무래도 좀 이제 노래 부르는 거. 아, 노래 부르는 거. 하고 왜 이렇게 말을 못 취미가 노래. 노래 잘하는 걸 알고 있는데. 네, 약간 노래 취미도 노래 부르기. 예, 저는 코인 노래방 이런 데 가는 거 너무 좋아해요. 아, 약간 근데 리얼 보컬이다. 리얼. 네네. 보컬. 그래서 그런 거 또 요즘 또 녹음도 하고 있어서 그 시즌에 맞춰서 또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네네. 너무 좋네. 자, 그리고 근데 사실 제가 요즘 관심사는 또 이제 SF9이 또 준비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거 말고는 이제 제가 관심이 없어서 옛날에 제 관심사는 볼링. 볼링 잘 쳐요. 볼링 치는 거 되게 좋아했었어요. 볼링 되게 어려운데. 맞아, 볼링 어려워. 꽤 잘 치지 않았어요 그때? 항상 칠 때는 좀 에버라고 하나요 그거? 에버리 내 평균. 네, 평균 점수가. 근데 그때 막 150, 160. 오, 잘 치네. 상당히 조선 편인데. 네. 엄청난. 진짜. 잘 들었습니다. 네. 아, 이게 근데 이게 프로그램 이게 특성상. 네네. 네네. 이제 약간. 형함이라고 해요. 그렇죠. 형함이 선배미. 선배미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반말을 해야 돼요. 반말 해도 괜찮아요? 아, 너무 좋아요. 아, 저희 편하게 해주시면은 다 저희도 맞춰가겠습니다. 그렇단 말이지. 오케이. 기왕 준비됐어요? 아, 저는 아직 안 된 것 같아요. 빨리 준비하세요. 아니면 동생들이 먼저. 지금 계속 작가님들이 지금 계속 저희 귀를. 동생들이 먼저 반말을 해주면. 아, 저희가 반말을 해요. 아, 저희는 반말이. 태양이가 한번.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죠? 이게 쉽지가 않아요. 네. 이만큼 그렇습니다. 이 후배들도 그렇고 선배님들도 서로 생각해주는 마음이. 그렇죠. 우리 아까 B2B 저기. 친구들은 반말 그리고 높임말 섞어가면서 그러니까 되게 편해가는 어떤 저희도 차차 그러면 나아지겠지. 그러니까 네. 아까 그 은광 씨 같은 경우에는 뭐
나 어떻게 해야 돼, 선배? 이런 식으로. 이게 존댄지. 아, 이게 쉽게 안 나오네. 아,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네. 어쨌든 뭐 편안하게. 네, 네, 편안하게 네.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네. 그러면 우리 신입생들이 수업 때도 좋은 모범생이라고 많이 들었는데, 그동안 수업을 들었을 때 가장 기억에 남는 쌤은 누구야? 약간 이렇게 이 쌤처럼 되고 싶다. 약간 이런 생각이. 아, 저는 선생님이에요. 어떤, 네? 어떤. 일단은 이 두 분께서 저희들을 훌륭한 이 K-POP의 세계로 인도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근데 맞아요. 저는 아, 우리가요? 이미 네. 마음속 밑에 우리는... 넘버원 쌤들 두 분 포함해서 아, 네. 지난번에 그 화법과 장문을 하신 선생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선생님께서 와 어떻게 이렇게 강의를 하시지? 약간 그분 수업은 제가 진짜 평생 듣고 싶다. 그러니까 그 수업을 어디서 들었죠? 그 수업을 정확히 이장소 비슷한 데서 들었던 것 같은데 정확히 이장소에 칠판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아, 그랬었구나. 그런데 아무튼 그 선생님 수업이 기억에 많이 남았습니다. 예, 예. 영빈 씨는? 네, 저는 그 발음교정학과 전공하고 홍콩스템 DIY가 부전공인 선생님 계시거든요. 선배님들도 아시죠? 아이고, 실이에요? 네. 네, 부전공인 쌤 계시거든요. 네. 영빈 쌤인가요? 선배님들도 아시죠? 네, 영빈 쌤이라서. 아, 네, 네, 네. 괜찮아요. 나중에 지금 생방송이에요, 지금. 네. 생방송. 네네. 그럼요. 네, 저 태어나서 그렇게 멋있는 분 처음 봤어요. 네네. 제가 가장 존경하는 영빈 쌤이에요. 아, 나중에 핸드폰으로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여기서 이렇게 읽으면 어때요? 핸드폰 보면서. 좋아요, 좋아요. 너무 지금 즐겁고. 태양 씨 너무 궁금한데요. 태양 씨.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몸치 탈출학과. 몸치 탈출학. 진짜 어마어마한 그 단기 속성 과외를 하셨던. 그분이 이제 그 케이팝의 주름을 잡았던 그 곡들을 알려주셨거든요, 안무를. 그래서 제가 그분 수업을 듣고 오늘 또 그 형들의 안무. 진짜로? 또 지금 있어? 지금 맞나요? 아, 지금 조금만 기다려. 조금만 기다려. 그러니까 우리 너 뭐 하는 거야? 준비해도 뭐가 있구나. 너 뭐 하는 거야? 네, 좋습니다. 하여튼 뭐 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네. 감격을 했습니다. 아, 예. 감격을 했다. 근데 진짜 다들 마음 속에 어떻게 보면 최 쌤들이 하나씩 계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사실 그 SF9 네. 그 동아리에서도 안무 커버를 하던데 요새 사실. 가장 지금 커버를 하면서 좋아하는 곡. 저희 조금 전에 이제 영빈이가 이제 보여줬던 해야에도 솔직히 너무 감격했고. 아, 네. 그 외적으로 뭔가 최근에 이제 좋았던. 네. 네, 뭐 요번에 또 영빈 형이 또 감명 깊게 얘기했잖아요. 네, 완전 핫했던 곡인데요. 네네. 7월에 나왔던 곡이거든요. 아, 이거 왜 이렇게 재밌지? 그거. 아, 이거. 안무가 진짜 재밌지? 멋있거든요. 아. 니가 재미 다 가져가는구나, 오늘. 네. 저희가 잠깐 보여드려도 될까요? 오, 아, 너무 좋았어요. 아니, 본격적으로 아, 좀 보여주시면 테이블 아, 치울까요? 살 뒤로, 살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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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제 위치가 왼쪽이었나요? 그러면 이렇게 저희가 급격히 대형을 네. 여기 가운데 쓰시고 둘이 네. 제가 뒤에 쓸게요. 아, 네. 오케이. 네. 여기 가운데로 오시죠, 가운데로. 아, 가운데로. 센터로 와가지고. 아, 여기 카펫이 있으니까 아, 오케이, 저희 오케이, 둘이 좀 더 앞으로. 오케이, 오케이, 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뒤로 좀 해가지고. 오케이, 오케이. 네. 음악 드릴까요? 네. 네, 네 자, 오. 음악 주세요. 와우. 와, 와. 어우, 야. 오, 다 달라. 아, 다 틀렸어. 와! 와우! 예. Yeah. 자.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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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아, 이 카펫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 오케이, 오케이. 야. 자, 자, 저기 살짝. 야. 네, 오케이. 아, 저희는 지형지물에 굴하지 않습니다. 아, 그러니까. 아, 쉽지 않은데. 그래서 사실. 살짝 굴할 뻔하긴 했는데. 아, 진짜 우리 신입생들, 우리 SF9 너무 정말 괜찮은 친구들인 것 같네요, 진짜로. 장래가 아주 촉망한. 그 인재들임에 제가 틀림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저도 거의 읽을 뻔했어요. 연합 동아리. 저는 솔직히 허가를
하는 걸로. 네. 저는 마음이 너무 거의 100%. 아, 벌써 100%예요? 100%죠, 뭐. 그럼 여기서 끝낼까요? 해야 해서 저는 이미 끝났어요, 사실. 아, 그래요? 영빈이가 해야 해 보여줬은 순간, 뭐, 저는 어떻게 했어요? 뭐, 마음이 당연히 100% 기울죠. 자, 이제 우리. 자, 우리 기광씨. 너무 궁금하네요. 그럼 이제 저의 마음만 어둠이 되는 거예요. 어쨌든 그, 만난 지가 얼마 안 됐고, 그렇죠, 또 우리 그렇죠. 친구들의 매력이 네네. 무한한데, 이것만 그렇습니다. 보고. 더 봐야죠. 보내기에는 네, 더 봐야죠. 아까우니까 좀 더 보죠. 오케이. 좀 더 보죠. 네. 자, 그럼 또 어떤 장점들을 가지고 있는지. 좀 더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네네. 아, 다 시켜주시면은 네. 저희가 진짜 열심히 해서 진짜 뭐든 할게요. 오. 잠깐만. 근데 아니, 진짜 화난 거 아니에요? 아니, 눈빛이, 인생의 눈빛이. 와, 진짜. 야, 약간... 오늘 갑니다. 어딜요? 뭐, 뭐든지 하겠다. 어디든 가죠, 여기. 좋아요. 일산이니까. 따라가겠습니다. 예. 어디든 가겠다. 네네. 여러분, 정말 대단한 포부를 방 봤고요. 그래서 이제 SF9 동아리를 이끌어갈 이제 세 분이, 본격적으로 이제 알아보는 일명. 장기 아니고 자기 자랑. 그러니까 장기 자랑이 아니죠. 자기 자랑 시간입니다. 나는 남들보다 이게 뛰어나다 하는 게 있으면, 그걸 한 분씩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태양 씨부터 시작해볼까요? 아, 저부터요? 네. 넌 뭐가 있는지 한번 말해봐라. 나 뭘 잘하지? 태양이는 춤을 잘 춰요. 그쵸. 태양 씨 무대에서 춤추는 모습을 태양이 성대모사 진짜 잘해. 어? 어? 성대모사? 해바라기 그 김혜원. 뭔 소리야. 진짜 깜짝 놀랐어. 없었어요. 아니,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게 딱 이제 데뷔 한 이쯤 때 옆에 이제 멤버의 폭로로 인해서 굉장히 많아요. 저는 이걸 많이 봐왔기 때문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면 태양 씨는 그냥 못 이기는 척 한번 보여주면 되는 거야 그냥. 몰라. 저 김련 선배님인 줄 알았어요, 진짜. 그 정도로. 그럼 내가 그거 병진이 형 해줘? 그거. 저희끼리 짠 그 꽁트가 있어요. 아, 그게 있어요? 오케이. 일어섰다, 일어섰다. 지금 화를 끌어올리고 있어. 그 해바라기 영화를 보시면 그 아실 겁니다. 알죠. 나를 먼저 보내줘야 돼. 하는 거예요? 몰입 되시면 연습 안 했는데 이거. 몰입 되시면 말씀해 주세요. 아, 근데 태양이 멋있어. 액션 감독님께서. 레디 준비됐나요? 갈게요. 감독님 되게 친절하시네. 레디. 액션! 요즘 나와있어. 고맙다. 꼭 그렇게 다 가져가야만 소개를 하냐! 빨리 살려. 아니 이거 인성이 본인 지금 그거야. 본인 지금 개인기했네. 자기 살리려고. 태양이 솔직히 지금 서봐. 태양이 지금 솔직히 마음 조금 상했지. 이게 진짜. 와. 아니, 며칠 전에도 이걸 했었는데. 이게 진짜라고? 지금 병진이 형이 더 포인트가 됐어요. 방금 거기서 지금. 고맙다. 그게 지금 포인트가 됐어요. 아니, 잘하는데요? 아니면 그거 보여줘요. 또요? 그 이경영 선배님. 아, 그러면 제가 이따가. 진행시켜. 성대모사 한번 보여주죠. 할 타이밍이 있으면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지금이에요. 지금요? 자기 자랑 시간이요, 지금이에요. 네, 그러면은. 꿈을 펼쳐요. 아니, 근데 저는 춤 잘한다고 했는데. 해바라기 성대모사 했어요. 이따 해야 돼요. 저 장점이 춤인데. 그럼 그 내 머릿속의 지우개를 그 장면 속에 있는 이경영님을 제가 묘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마시면 우리 사귀는 거다. 안 마셔. 안 마시면 안 되지. 야, 행동모사까지. 이거는 진짜 준비를 한 거. 아, 이건 기발하다. 너무 부끄럽습니다. 이게 내 머릿속에 지우개 그 장면이잖아. 안 마시면 나랑 사귀는 거다. 네, 근데 그거를 이제 약간 그 빌드업해서 약간 이렇게 슬랩스틱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슬랩스틱까지 해가지고. 네. 진짜 솔직히. 잘 봤어요. 네. 너무 재밌게 봤고요. 태양 씨는 더 보여줄 거 없는 거예요? 태양 씨는 사실 아니, 춤이 준비한 거 없으면 그냥 넘어가도 돼요. 춤. 뭐?
아, 저는 이따가 그러면. 아, 이따가? 그렇지, 또 준비한 게 있으니까. 네. 아,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우리 다 봤나? 지금 아직. 아, 영빈이가. 영빈이 안 봤어. 네네. 영빈이의 뛰어난 딕션이 궁금한데요. 오! 그죠? 아, 왜 말을 잃었어요? 뛰어난 딕션 너무 궁금한데요. 아니, 네. 제가. 네. 딕션이 딕션을... 자랑이에요? 그. 제가 래퍼. 오, 네. 맞아요. 아, 그래서 딕션이. 팀의 리더자 메인 래퍼. 네. 네. 그래가지고. 네. 제가 딕션 그 영빈쌤한테 배워와가지고 네네. 딕션 연습을 해봤는데 네. 한번 해볼까요? 오케이. 오. 자, 지금 보시는 저 와, 어렵다. 여기를 보시고 한번 해볼게요. 멋있다. 하나, 좋습니다. 네. 어, 기대됐는데요. 너무 어려운데요? 해보겠습니다. 자, 네. 시작해보죠. 시골 찹쌀, 햇찹쌀, 도시 찹쌀, 촌찹쌀. 어, 좋아요, 좋아요. 안 웃어. 아우, 좋아. 네. 본인이 웃어. 차프포프스킨과 차... 에? 이거 가만히... 자, 다시. 네. 차프포프킨과 치스차코프는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콘체르토의 선율이 흐르는 영화 파워드 저거 우리도 할 수 있을까? 파워트 웨이트를 보며 포테이토 칩 파파야 등을 포식하였다. 자, 다음. 오케이. 아, 하나 더 있나요? 하나 더 있나요? 아, 다른 거 주실 수 있나요? 옆에서 수업 하나 다시 하나 더 있어요. 하나 더 있어요. 자, 있습니다. 네, 이거. 아, 너 왜 이렇게 많아? 왜 이렇게 어려워요? 앞집 팥죽은 붉은 풋, 아, 붉은 팥죽이고, 뒷집 콩죽은 해콩당콩 콩죽, 우리 집 깨죽은 검은깨 깨죽인데, 사람들은 해콩당콩 콩죽 깨죽 죽 먹기를 싫어하더라. 오, 잘한다. 오케이, 오케이, 인정. 아주 인정했습니다. 어, 혹시 다른 멤버들? 제 그죠? 생각에는, 뭐, 우리. 근데 우리도 할 수 있는 거 같아요. 저희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은, 아니, 자, 아니 그러면 뭐... 기광씨가 한번, 혹시 하나만 딱 해보시죠. 그러면 딱 해보고. 아니, 왜, 그죠? 저는 원래, 네. 구강 구조상, 침이 많고 혀가 두꺼워요. 아, 와. 아니, 그러니까 저는 잘 못하는데. 아, 아니, 너무 웃기다. 우리 다른 멤버들이 더 잘할 것 같은데. 태양씨 한번 해볼까요? 도전. 자, 차프 포프킨과 저거. 어, 저거 어려울 것 같아. 2번, 이게, 2번. 이게 약간 좀, 어, 어려워. 2번 보여주시죠. 네,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차프포프킨. 잠깐만. 아, 긴장했어요. 어, 긴장하세요. 입술이 붙었어. 이게 막상 하려면 어려워. 할 수 있어. 차프포프킨과 차코프는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콘체르토의 선율이 흐르는 영화 파워트 웨이트를 보면 포테이토 칩 파파야 등을 포식하였다. 한숨에. 벅차게. 한숨에. 인성이 한번 해볼래요? 인성. 네. 차프포프킨과 치스 차코프는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콘체르토의 선율이 흐르는 영화 파워트 웨이트를 보며 포테이토 칩 파파야 등을 포식하였다. 어머나. 우와. 아니 잠깐만. 같은데? 아니 지금 그게 아니라 자기 자랑 시간인데 지금 아니 영빈이가 잘하는 노래 인성이가 다 해버렸는 것 같은데. 배틀이에요? 아니면 다른 보기를 한번 더 해볼까요? 어, 해볼까요? 그러면 저거 철수 책상 해볼까요? 철수 책상이요? 오케이. 철수 책상, 새 책상, 철수 책장, 헌 책장, 철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철수 책상, 새 책상. 오, 잠깐만. 야. 요 짤, 저기, 레전드 짤이 될 것 같은 약간. 우리, 아주 아니, 귀여워요. 아유, 영빈씨. 어, 네. 이마가 터질 것 같은데요, 빨리. 철수 책상이. 수정 좀 봐주세요. 이마 터질 것 같아요. 어, 이마가. 어, 잠깐만요. 어디. 누구한테 맞은 거 아니죠? 왜 이렇게 이마가 빨개요? 아, 철수 책상. 어, 아이고야. 영빈 이마 터져요. 철수 책상, 새 책상, 철수. 아, 철수 책상. 와, 지금 실시간 검색어 철수 책상 1위라고. 아, 근데 저는 철수 책상이 무슨 책상인가? 아, 저는 제가 봤을 때 이게 자랑인 것 같아요. 왜냐? 이 딕션 연습을 하는데 이렇게까지 귀여울 수가 있다. 이거 자체가 자랑이다. 매력적이다. 이거 자체가 자랑이다. 아, 감사합니다. 이게 매력적이기 쉽지 않은데. 어, 너무 잘하네. 태양 씨 한번 철수 책상 가볼까요? 어, 울고 있네, 영빈이. 철수 책상, 새 책상, 철수 책장, 헌 책장, 칠수 책장, 새 책상, 칠수 책장, 헌 책장. 와, 오, 잘한다. 쉬운데? 이거는 뭐. 쉬운데요? 보여주시죠. 자, 인성 씨, 마지막으로. 철수 책장, 새 책상, 철수 책장, 헌 책장, 칠수 책상, 새 책상, 칠수 책장, 헌 책장. 오, 오 잘한다. 아, 너무 잘하는데? 그쵸. 이제. 그죠? 그럼 제가 춤을 출까요? 아니요. 영빈 씨의 그 귀여운 매력은 이미. 일단, 그쵸, 귀여운 매력이 네. 있고. 초반에 일단은, 네, 보여준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네. 점수는 아주, 네,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아, 하여튼 이것도 너무 잘하니까 네. 사실상 여기서 저희가 조금 더 욕심을 대면 네. 업그레이드 버전을 조금 오, 어, 이거보다 했었는데 짧은 문장이 아니라 아주 긴 문장. 와, 이거보다 길게? 그럼. 아, 물론이죠. 저희 SF9 동아리에는
인성이와 태아이가 있습니다. 아, 이거 아무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이제 베리에이션까지. 아, 그럼요. 사실 이거도 이제 긴 글을 안 틀리고 빨리 읽는 거고요. 아까 네. 네. 근데 속도는 빨라야 하지만 발음은 이제 절대 뭉개지지 않고 네. 완벽하게 읽어내야 성공할 수 있는 거고요. 네. 영빈 외에 당연히 이제 아까 자신 있는 멤버 우리 이제 인성 씨랑 태영 씨가 네. 이제 다른 멤버 도전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와. 준비되셨나요? 와우. 야, 이거 진짜 긴데. 자, 준비되시면. 그럼 저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우, 좋아요. 이거 빨리 읽는 게 아닌 거죠? 정확하게. 빨리 읽어야 되는데 정확하게. 빨리 정확하게. 네. 아. 해보겠습니다. 준비. 네. 시작! 비가 그치고 오늘은 하늘이 참 쾌청합니다. 또 어제는 반짝 쌀쌀했지만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 26도 선으로 어제보다 6도가량 훌쩍 오르겠습니다. 요 며칠 기온 변화가 심하니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서해 5도 아이고, 지역은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어오겠습니다. 경기 북부 지역 낮 기온 25도 안팎으로 후덥지근하겠습니다. 경기 남부 지역의 낮 기온 22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3도, 4도가량 높겠습니다. 수요일에는 중부 지방에 비가 시작돼 목요일 전국적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이상 날씨였습니다. 우리 영빈이가 지금 하다가 네. 목이 쉬었어요, 지금. 목이 지금 쉬었는데. 괜찮아요? 너무 웃어가지고. 아니, 정말로. 네. 물을 조금. 역시 최고의 선생님.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기왕이도 그렇고. 아니, 기왕이도 그렇고. 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쉽지가 않네요. 야, 이게. 그러니까 이게 또 앵커분들이나 아나운서분들이 그렇죠. 얼마나 또 이게 딕션이 좋고 정말 네. 정말 대단하신 거 같아요. 영빈 씨는 진짜 지금 충분히 잘하신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한 번 정도 쉬셨나요? 한 번? 한 세 번 정도. 아, 세 번. 네. 잘했어요. 잘해. 아니, 진짜로 기본적으로 잘 하는 같네요, 정말로. 자, 그러면 다른 멤버 또 한 번. 아, 보기는 아주 많아요. 네, 이번에는 제가 지난번에 어떤 쌤 수업을 보고 네네. 제가 감명을 받아서 네. 준비를 해온 건데 제가 약간 문장 구성 그런 걸 굉장히 잘합니다. 그래서 약간 뭔가 약간 좀 삼행시 이런 거 굉장히 많잖아요. 장르 삼행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르 삼행시는 뭐야? 장르 삼행시. 예를 들어서 제시어를 고르고요. 네. 그 다음에 장르를 선정을 하면은 그 장르에 맞는 삼행시를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김영빈인데 호러다. 이러면은 김영빈으로 호러 삼행시를 하는 거죠. 와, 그러면 삼행시 업그레이드 버전인 거네요? 와, 그렇죠, 약간. 여기 직접 만드신 건가요? 이 게임을? 제가 살짝 좀 참여하긴 했습니다. 너무 기대돼요. 언제? 잠들기 전에? 잠들기 전에 제가 이 선생님 수업을 보고 너무 감명받아가지고 꼭 해보고 싶다. 그래서 세계관을 지켜야 된다고 하셔가지고 알겠습니다. 끝까지 모르는 척을. 네. 하나 주시면 제가 정말 랜덤으로 하나 해볼게요. 아, 랜덤으로? 네. 뭐 해볼까요? 진짜 어려운 거 주셔도 괜찮고요. 자. 뭐가 좋지? 다섯 글자 돼요? 다섯 글자요? 됩니다. 다섯 글자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다섯 글자 됩니다. 신입생. 신입생. 그 주제는 어떤 걸로 할까요? 주제는 주제. 아, 장르가. 주제는 코미디. 네. 코미디. 신입생. 아, 미안해요. 바꿀게요. 사극. 사극. 야, 이거 바로 가겠습니다. 잘할 것 같아요. 신입생. 바로 운 띄워주시면은. 아, 네. 알겠습니다. 하나, 둘, 셋, 신! 신이 적장의 목을 베겠나이다! 와. 입! 인! 입만 살아가지고는 니놈의 목을 칠 수밖에 없겠구나! 생! 생명을 부지하고 싶거든! 우! 내 칼을 받아라! 우와! 진짜 잘한다, 와. 사극이니까. 생명을 부지하고 싶은데 칼을 받아요? 나도 연기를 잘 안 돼. 저는 깜짝 놀랐어요. 네. 연기가 진짜. 다섯 글자 될 것 같아. 다섯 글자 한번 더. 아돌라스쿨. 자, 장르 골라주세요. 자, 장르는요. 근데 네. 다큐멘터리입니다. 이거 다큐멘터리 하잖아요. 이거는 내가 봤을 때 예능 그냥 쭉쭉 들어간다. 맞아. 아, 이건 정말 대박 날 것 같다. 뭔가 어렵다 이거. 쉽지 않은데. 바로 가겠습니다. 네네. 아, 바로 가요, 이거도? 예, 바로 갑니다. 네, 갈게요. 자, 다. 아, 다가 아니지? 자, 갈게요. 하나, 둘, 셋. 아. 아돌라스쿨에는 정말 많은 아이돌 분들이 왔다 가셨습니다. 돌 돌아와 보니까 이제서야 알겠더군요. 아돌라스쿨의 진정한 의미를. 라이브 방송으로 진행되는 아돌라스쿨. 오늘도 정말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셨는데요. 스타 중에 스타.
이기광 선배님과 준케이 선배님 그리고 쿨! 쿨한 저희 SF9이 찾아왔습니다. 와! 진짜 아니 그냥 삼행시랑 이거 잘하네. 이거 진짜 네, 잘하네. 살짝 막힐 뻔했는데. 오, 저런 나이 왔어. 두뇌 회전이 어떻게 이렇게 빠르지? 그러니까 이게 그 어떤 그 정말로 그 문장에 대한 이런 것들이 빨리빨리 이렇게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예요. 뇌가 상당히 건강한가 봐. 혹시 작사나 이런 것도 해요? 작사 이제 욕심은 정말 있습니다. 약간 욕심도 있고 평소에 약간 제가 퀴즈 이런 것도 좋아해서 그런 것도 많이 보는 편이고. 오, 그래서 저런다. 되게 잘할 것 같아. 뭐. 네. 이것도 진짜 능력인데. 아, 감사합니다. 근데 또 선배님들이시니까 선배님들도 한번 위험을 한 번만 보여주시면 보여줘. 그래요. 한번 해볼까? 같이 한번 해볼까? 형아, 우리? 아, 같이 한번 해볼까? 같이 한번 해볼까? 한번 보여주세요. 네, 아, 예, 예. 알았어. 알았어. 보여줄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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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알았어. 그러면 제시어 주시죠. 네, 제시어를. 제시어 정해주세요. 제시어요. 제시어 샐러드 갑니다. 와, 뭐라고요? 샐러드요. 샐러드를 갑니다. 네, 장르도 골라주세요. 샐러드. 역시 그 장르 그 적이 없는 거 해도 돼요. 오, 뭐가 있지? 선배님들이니까. 네. 그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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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르. 분. 아, 샐러드인데 분노. Angry 그러니까, 뭐 이런 거. 그렇죠. 아, 화를 표출해 달라는 장르. 뭐 분노는 감정인 막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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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막장 어려부터 갈게요. 셀로 판지를 뜯어 보았는가. 와! 와! 로! 나야? 셀로 판지를 뜯어 보았는가. 아, 지금 나 러. 매도 먼저 받는 게 낫습니다. 아, 셀로도 어렵다. 러! 너로 바꾸도 되잖아요. 아, 맞아. 너로 너로 바꾸도 되죠. 네. 셀로판지를 갑자기 떠. 셀로판지에서 저는 다 막혀버린 거야, 지금. 난 뭐 샐러드로 시작해서. 아, 왜 그래? 셀로판지. 아, 좀 막혀버려. 이거 어떻게 막장으로 가야 되는지, 이거를. 자, 편하게 주세요. 와, 근데 진짜 어렵다. 셀로판지를 뜯었는, 봤는가. 너. 아니면 제가 바꿀까요? 답 한번 바꿔줄래? 셀로판지에서 나 지금 막혀가지고 귀가 빨개졌어, 지금. 또 봐봐. 샐러드를 까보았더니! 와, 이거 진짜 분노인 거잖아. 그지? 분노죠. 와, 샐러드를. 야, 러가 나옵니다. 진짜 막장 나와요. 샐러드를 까보았더니. 막장? 너로. 막장 분노. 너는 왜 거기서 나와? 와! 더럽게 말이야! 이게 뭐야, 이게! 와! 고마워요. 이게 어려웠는데 진짜 어렵다. 와. 어렵다, 어렵다. 샐러드 일단 아, 제가 사실 점심 때 샐러드 먹어가지고. 아, 그냥 본인 먹은 거. 샐러드가 눈에 보였어. 아, 네. 아, 이거? 식은 땀 나고 아주 좋은 거. 너무 어렵다. 야. 그쵸, 분노. 네. 오. 또 혹시 네. 영빈, 영빈 씨나 태양 씨 중에서도 혹시 이거 좀 자신 좀 있는. 아, 이거 근데. 오. 이게 예전에 익숙치 않은데 재밌는 있네요. 네, 재밌어요. 역시, 재밌어요. 화제가 됐었다고 하네요. 청춘 로맨스. 청춘 로맨스 장르가 있었다고 하네요. 네, 네 지금. 뭐가 있었죠? 너 하나 해봐요. 아, 해볼까요? 뭐, 주시면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몰라요. 제시어 뭘로 해볼까요, 그러면? 와, 이게 제시어가 장난이 아니네. 와. 제시어 재밌는 거 뭐가 있을까? 해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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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해로 장르는? 장르는? 청춘 로맨스로. 청춘 로맨스. 해야해. 그냥 생각하지 말고 바로 한 게 나을 수도 있어. 해보겠습니다. 해가 떴네. 벌써. 야. 뭐가 보고 싶더라고. 와! 로맨틱 가이. 해. 해가지고 다리 떠도 네가 보고 싶을 거야. 와. 간다. 와, 너무 좋다. 와. 아, 이거 청춘 로맨스 맞나요? 맞아. 잘하는데? 천문학자. 와, 이제 마지막 태양씨. 아, 이거 드려야 됩니다. 쉬운 거지. 아. 해서 어떤가요? 태양이 여섯 글자. 아이고, 어려워. 홍콩인데 샐러드를 준 태양. 저희 그러면 SF9 어때요? SF9. 길어. SF9. 그 뮤지컬 어때요? 뮤지컬. 뮤지컬? 너무 어려워. 뮤지컬 좋다. 너무 어려워. 뮤지컬 좋다. 못해. 본인이 혹시 하고 싶은 거 있어요? 약간 저기. 저요? 자, 골라보세요. 판타지, 코미디, 뮤지컬. 아, 나 같은 뮤지컬 고른다. 판타지? 판타지 코미디? 아니면 호러 뮤지컬로 해봐. 액션 잘하잖아요.
액션? 아, 그냥 하나 정해주세요. 그냥. 뮤지컬 할까요? 뮤지컬. 근데 우리가 너한테 울림을 받아야 돼, 진짜로. 네. 아, 이거 인성 있어 잘하는데. 여섯 글자. 자, SF9입니다. 갈게요. 자, 준비되셨나요? 자, 바로 갑니다. 자, 에. 에. 오. 쓰레기. 오. 쓰레기. 에. 에라이. 오. 푸. 프랑스에 갔어. 프랑스에 갔어. 이게 고난이도 기술이야. 프랑스에 갔어. 프랑스에 갔어. 그러니까 네, 쓰레기가 좋아요. 프랑스에 간 거죠. 아, 나 나는 여기 있는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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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인 인간적으로 힘들다. 오. 잘한다. 진짜. 너무 잘한다. 이거 너무 재밌는데? 네. 진짜 나 그거 궁금한 게 저는 이제 솔직히 삼행시를 평소에 이렇게 많이 안 해봤는데 네네네. 삼행시를 이렇게 지금 되게 잘할 수 있는 비법 같은 게 있나요 혹시? 너무 잘하니까. 일단은 이거는 진짜. 평소에 약간 연습한다고 된다기보다는 그냥 계속 그냥 타고났다? 약간 타고났다. 자신감? 순발력? 평 제가 옛날에도 막 프리스타일 랩이나 이런 거 되게 좋아했어요. 자 프리스타일 랩 시작! 제시 하나 주시면 제가 그거 이어 나갑니다. 진짜요? 네. 이게 된다고요? 와, 제시요, 유태양. 유태양, 오케이. 딱! 오케이, 바로 가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붙어 있나? 오케이, 오케이. 요! 오케이, 내 옆에 있는 건 유태양. 너무 더워, 지금 마치 열대야. 너 가져와, 세숫대야. 나를 보고 외쳐봐, 우린 지금 여기야. 요, 아돌라 스쿨 옆에 준 KN 기광 선배님과 함께 우리 나왔어. 여기는, 숨 차. 와, 진짜. 아니, 근데, 와, 이거 언어에 이게 예. 뭔가 있다. 언어가 진짜 잘한다. 네, 아니, 근데, 세숫대야, 열대야 나온 거. 와. 너무 오랜만에 했어요, 근데 프리스타일. 와, 네. 신기하다. 세숫대야. 너무 놀랐어요, 진짜. 놀랐어요. 이건 진짜 대단한 능력. 방송에서 진짜... 이런 모습 많이 보여줬나요? 사실 너무 많이 보여줬는데. 그래요? 근데 랩은 진짜 오랜만에 했어요. 그러니까 랩 이렇게 막 하면. 네네. 지금 다른 래퍼분들께서 지금 많이 긴장하고 계신다. 네, 제이지도 긴장해야 될 겁니다. 제이지를 노리고 있다. 네네. 아, 알겠습니다. 근데 진짜 뭔가 좀 더 업그레이드 된 버전이 혹시 있는지. 왜냐면, 이게 아돌라 스쿨이 이래요. 네, 왜냐면, 그냥 넘어가지는 게 없어요. 네. 이 정도면 입학할 수 있을 때라는 네. 이게 그냥 넘어가지. 높아. 너무 자꾸 너무 어려워요. 아직 멀었어요. 아직 멀었어요. 네. 뭐 중간쯤 온 것 같죠? 네. 네. 지금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지금 오프닝 시작도 안 했어요. 아 그럼 제가 네. 그 초성으로 문장 맞히는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초성으로. 예를 들어서 이제 초성으로 이뤄진 어떤 문장 제시어가 있으면은 네. 그걸 보고 어떤 문장인지 맞히는 거를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직석에서 제가 이렇게 지어내도 말이 되고요. 답이 정해져 있는 문장이어도 되고. 정답을 맞히는 걸 기본 규칙으로 설정해서 설명하면서 제가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기대되고요. 근데 원래 여기 전공이 뭐예요? 전공이 제가 사실 그 언론정보학과를 나왔습니다. 원래 이제. 경희대 나왔어요. 이게 부끄럽게 그래요. 공부 진짜 잘했어요. 아니, 아닙니다. 그래서 그 이거 수제. 아 아닙니다. 저 절대 아니고요. 천재? 약간 좀 만재. 약간. 근데 이거 제시어를 제가 그 자음에 맞게 하면 되는 거죠? 오케이. 그렇죠. 그렇게 한번 가볼까요? 네, 가보겠습니다. 네, 자, 제시어, 보여주세요. 시옷, 니을, 이응, 니을, 니은, 이응, 이응, 니을. 이거에 맞는 거를 제가 그냥 말하면 되는 거죠. 맞아요. 그렇죠. 사랑이라는. 오. 사랑이라는. 사랑이라는 이유로? 오. 우와, 대박. 와! 아, 그 김광석 선배님 노래 중에 사랑이라는 그쵸? 이유로라는 네. 노래가 있거든요. 오, 네. 좋은데요? 좋은데,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초성 퀴즈 같아요. 오케이, 자, 2번 주세요. 바로 와, 이거 너무 신기한데? 이거 진짜 몰라요. 시옷, 리을, 사. 와! 야, 이거 뭐 있어? 자, 바로 가겠습니다. 네. 사랑해. 규. 사랑하고 사랑하고 죽어 사랑하고 죽어 니은 이응 노여워 난
아, 노여워나. 아, 노여워나. 아, 가사같다. 그런 단어 잘 안 쓰지 않아요? 잘 안 노여워. 노여워? 사랑하고 죽어 노여워 난 시옷티긋 이응. 사탕을 쌍디긋 리을 딸랑 기억 이응. 개워. 너무 궁금하네요. 야. MC들, 그쵸. 아니, 근데 이건 사실 아주 재밌게 하셨던 것 같아요. 네. 아, 이거. 원래는 사실 사랑하기 좋은 날이야. 아. 내 스텝을 따라 걸어. 야, 이거 너무 어려워. 이건 어렵다. 아, 그래도 이거는 재치 점수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재치 점수가 있었어요. 사실. 노여워 난. 아니, 너무. 노여워 난. 아, 이거 통과 안 되나요? 저거 한번 해볼까요, 저기? 오! 저희가 한번 새로 한 번. 우와, 좋아요. 자, 아, 뭐 다른 거 한번. 재밌게 해보자. 어렵다. 한번 해볼까요? 제가 그러면 위에 보고. 밑줄 한번 이어가 보죠. 예, 네, 같이. 이응, 기역, 이응, 이응, 니은, 이응, 지읒, 시옷, 이응. 네. 오케이. 아. 이거. 오나? 오나? 우주 속에? 오, 우주 속에. 우주 속에? 니은 기억? 내가? 쌍 기억? 깡다구? 디귿 기억? 깡다구 두근! 아, 깡다구 두근! 이게 뭐죠? 아, 이게 뭐죠? 진짜 어렵네. 아, 이거는. 근데 이렇게 봐서 아예 모르겠어요. 와, 윤상 선배님. 이거 최근에 심지어 태양이가 커버했던 곡이거든요. 근데 전혀 모르겠지, 이렇게 보니까. 전혀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보기를 깡다구라고 왜 쓰겠으니 정말 죄송합니다. 두근! 이거 시간 되면 하나만 더 해보고 싶긴 하다. 안 되겠지. 하나 더 해볼까요? 이거 해볼까요? 이거 어렵다. 아, 이거 너무 재밌겠다. 이거 재밌겠다. 초성이 니은 니은 시옷 기억 히읗 디귿 기억 니을 미음 리을 니은 니은 지읒 히읗 디귿. 오케이. 네. 한번 해봐요. 우리 입학해야죠. 그러면 저부터 위에 문장 해볼까요? 아, 그래. 네. 한 줄씩. 어렵다. 나는 저렇게 보니까 하나도 모르겠네. 사과한다. 오, 사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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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태양씨. 그런 말로. 오. 노노. 오! 그래. 그런 말로. 노노. 노노. 조금만. 노노. 자제했다. 자제했다. 노노. 자제했다. 이게 뭘까요, 근데? 참. 네네. 난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진짜. 저렇게 멋있는 말이. 저는 그것도 멋있어요. 노노. 그러므로 노노. 그러므로 노노. 재밌다. 이거 하나 더 해볼까요? 너무 재밌네요. 네. 우와, 되게 많다. 우와. 이거 해볼까요? 이거 해보자. 네. 자, 이게 기읒, 그리고 쉼표가 있죠. 네. 지읒, 기읒, 그리고 쌍디읒, 지읒, 이응, 니은, 쌍시읒, 니은입니다. 네. 자. 이거 누가 할까요? 인성 씨 해보죠. 네. 이거 약간의 좀 메소드 연기를 곁들여서 한번. 왠지 알 거, 왜 알 거? 아, 나 이거 알겠다. 저 기억부터 왜 알 거 같아? 저도 알 거 같아요. 가. 지금. 가, 지금. 또. 죽어. 니. 뭐라고요? 니. 포기하겠습니다. 어려워요. 너무 어렵다. 니은, 쌍시읒, 니은이었는데. 기광이 왠지 알 것 같은데요. 저요? 기광이 한번 보여주시죠. 전혀 모르겠는데. 그래요? 뭘까? 거 죽기 딱 좋은 날씨. 우와! 대박! 우와! 우와, 대박! 중국아, 역시. 시키자. 와, 진짜 잘한다. 진짜 어떻게 보면. 어떻게 알았어? 다들 이렇게 잘하는 것들이 또 이렇게 또 보여주고 하니까 너무 좋고. 재밌네요. 야, 이거 되게 신선한 게임인데요? 진짜 신선한 게임이고, 네. 진짜 인성이 너무 좋은 게임을 또 가져왔어요.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재밌는 게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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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또, 많이 좀 우리 신입생들이 능력치를 보여주시긴 했는데, 끝난 것 같지만 끝나지 않는 네. 아들라스쿨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아까부터 우리 또 신입생 분들이 또 계속 기대를 하고 계셨었는데, 오늘
만나기 전부터 네. 혹시 또 태양 씨가 또 춤이 기가 막힌다고 저는 와. 또 다른 곳에서도 받고 또 여러 또 분들에게 또 소문을 많이 들었었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네. 태양이한테 진짜 물어보고 싶은 게 제가 듣자 하니까 태양 씨가 2PM의 우리 집을 그렇게 잘 춘다고 저는 정말 그런 소문을 들었거든요. 진짜 좋죠. 진짜 정말 좋죠. 우리 집을 드나들듯이 집을 드나들듯이 그 노래. 에이 그런 느낌으로 해왔어요. 아 진짜 너무 기대가 되네요 진짜로. 이제 입학할 수 있어 우리. 와 이거 아시는 멤버들 알면 네. 선생님께 오케이 대박. 와 너무 의미가 있는 저희가 와 자 그러면 저희 와 라이브 무대 치워야죠 네 어디로 옮길까요? 여기요 여기요. 와 이게 또 SF9 또 태양이와 같이 또 함께 태양이가 먼저 또 보여주면 야 아, 너무나 또 기대가 합동 무대 합동 무대 이거 직관한다고요? 이게 참 같이 해요 이따가 어우 저는 그러면 제가 음악을 후렴부터 와, 오, 되게 길게 하시는 것 같은데. 오, 후렴부터 마지막 엔딩까지. 엔딩까지, 엔딩까지. 음악 스피어. 아, 너무 기대된다. 어, 먼저 했다. 와, 멋있다. 7, 9, 태양 최고! 아, 너무 영광이에요. 와, 근데 진짜 감동이다. 아니, 왜 그래요? 아니, 안무를 아주, 이거 뭐 이렇게 캐치했냐면, 이게 왜냐면 딱 안무만을 캐치한 게 아니라, 이 진짜 우리 집에 이거. 말씀하세요. 4층으로 갔다 주세요. 진짜 태양 같은 경우는 방금 춤을 출 때 보면 그 여유, 표정에서 느껴지는 섹시함. 그런 게 너무 약간 그런 거를 더 캐치하게. 했던 거 제가 동작만 카피를 한 게 아니라 그 느낌을 살리는 모습 그러니까 보고 본인 곡처럼 그러니까, 아니 내가 들어와서 춤을 추려고 하는데 이렇게 화면을 보고 있는데 너무 잘해가지고 아 내가 다 들어가면 안 되겠다 진짜 너무 멋있게 쇼케이 형이 같이 해줘서 아 아닙니다 너무... 아니 해준 게 없는 나는 그냥 가서 옆에서 너무 영광이에요 너무... 이런 무대도 보고 정말 영광이네요 그러니까요 와 진짜 여러분 다 같이 박수 한번 야 감사합니다 와우 아 대박이다 진짜로 네. 그래서 이제 우리 SF9 우리 또 동아리 후배들의 장기가 아닌 자기 자랑 우리 같이 배웠는데 우리 신생들은 어땠는지 어떻게 그 판타지로 동아리에 가입하고 싶은 마음이 혹시 생기나요 여러분? 아 많이 생기셨을 것 같은데 댓글 달아주세요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네. 와 지금 와 기광이 우리 집 한 번만 쳐줘라 할미 참사고 아... 저도 그거 읽으려고 했어요. 아니, 저도 이 무대랑 이 춤을 알긴 아는데 이 손잡고 가는 거 간 다음에 네, 네. 우당탕탕탕 여기까지 알아요. 아 거기까지 뭐 아 그쵸 아니까 그러니까 우당탕탕 하고 이렇게 한번 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죠. 내가 기광이 약간 이쪽 뒤에 서가지고 기광이 눈을 보면서 이러는데 좀 기분이 이상해. 되게 이상하네요. 다음 우리 연습을 해서 하는 거. 되게 기광이 날 이렇게 쳐다보고 다음에 이러고 있으니까. 다음에 그 형네 집에 가서 제가 좀 배워온 다음에. 오케이. 배운 다음에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광이 또 춤의 또 신이기 때문에. 사실. 또. 네. 이 안무를 근데 또 제가 알기로는 우리 영빈 씨도. 아, 네. 저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커버했었어요, 네. 커버. 저는 그 영상을 따로 올렸어가지고. 맞아. 나 SF9 저기 한 거 봤었어. 맞아. 네. 그러면, 뭐, 실례가 된다면 이렇게. 다시 한 번. 셋이요. 야. 오케이. 너무 영빈인데요? 왜 이렇게 적극적이세요? 내가 한다 그러니까 이제. 한번 셋이서. 중간에 서서 나. 우리 집으로 한번 데려가 볼까요? 오케이. 와, 다들 키가. 야, 뒤에 조심하시고요. 네. 야, 근데 또. 근데 이거 좌우를 제가 까먹어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무대를 또 보내요, 저희가 또. 아. 그러니까요. 야. 왼쪽을 하고. 오. 해보겠습니다. 자. 음악 자, 준비됐으면 음악 주세요.
잘 쓰신다. 와, 보여줘. 우와, 제가 잡아드릴게요. 와, 상모춤. 와, 상모춤. 와. 오, 예! 와! 와! 진짜. 와우, 너무 와. 감동입니다, 감동. 야. 야, 이거. 아, 이거, 정, 이거. 예, 저희, 아, 이거. 우리, 다음부터는 카펫을 빼도록. 아, 카펫을 뺄게요. 이렇게 춤 많이 시키니까. 아, 카펫을 빼는 걸로. 아, 이 카펫은. 네. 아. 아, 너무 잘 봤어요. 너무 감동이. 다 같이 또. 네. 아. 어. 어쨌든 이렇게 또 많이 봤어요. 또, 아, 워낙에 또 춤을 잘 추시니까. 맞아. 네. 아, 춤도 춤인데, 네. 아, 이 확실히 근데 또 놀 때는 확실하게 또 잘 놀고. 그쵸, 그쵸. 그리고 또 공부할 때는 또 확실하게 공부하고. 네, 네. 네. 아, 그래야 맞지 않나 싶어요? 그렇습니다. SF9 동아리 후배들이 네. 이제 자기 전공도 잘하고. 또 춤, 그리고 노래도 정말 잘하는. 정말 말 그대로 정말 그 어떤 올라운더라고 하죠. 아, 그렇죠, 올라운더라고 그렇죠. 얘기 들었거든요. 거기다가 또 이제 센스도 뛰어나고 네네. 분위기도 잘 띄운다고 네네. 다른 신입생 동기들이 그렇게 또 칭찬을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아하. 그래서 제가 또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야우. 영빈, 인성, 태양이가 얼마나 잘 노는지 네. 알아보기 위한 게임이에요. 또 게임이에요. 야. 아니요. 아니요. 이게 첫 게임이에요. 아, 그래요? 이게 첫 게임이에요. 입학하려면 게임 능력이 굉장히 아, 그렇죠. 깜짝 놀랐죠? 식은땀이 날라오네. 저희 그래요. 이제 아이돌에서 프로게이머로 이제 분양시키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맞아, 맞아, 네. 맞아, 맞아. 직업도 찾아주는. 자, 이제 본격적으로 게임에 들어갈게요. 자, 이건 우리 둘과 세 사람이 네. 대결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할 거라서, 우리를 이겨서 얼마나 뛰어난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노래 버전이죠. 네. 노래 버전 고유 속의 외치. 외치. 오. 근데 이제 앞잡이를 곁들인. 앞잡이요? 앞잡이. 앞잡이. 앞잡이가 뭔가요? 그러니까 남의 점수를 뺏어올 수 있는 거. 아~ 앞잡이라고 하는데 고유 속의 외침은 다른 뭐 예능 프로그램에서 많이 했죠. 네, 저희끼리 네. 자체 콘텐츠에서도 했었는데 그렇죠, 그렇죠. 진짜 난리 납니다. 엉망진창인데 그렇죠.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은 그 상대팀 멤버들은 그 이제 이걸 끼고 있잖아요. 엿듣, 네. 엿듣다가 답을 알겠으면은 자기의 이름을 외쳐서 정답을 맞춰주시면 돼요. 네. 정답을 맞추면 상대 팀의 점수를 빼앗아 오는 거예요. 아. 자, 그러면 그렇습니다. 일단은 저희 MC 팀과 SF9 팀으로 나눠서 할 텐데 네. 일단 우리 후배님들이니까 그쵸. 저희가 세 분은 그냥 한꺼번에 다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거 그러면 어떻게 게임을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까요? 네. 네. 그러면은 문제 낼 사람을 저희가 정해야 되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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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를 누가 낼래? 인성 씨가 내면 내가 낸다. 네. 오케이. 제가 내고 둘이서 맞추는 거 그렇죠.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자. 저희는 뭐 저희는 뭐 그냥 편하게. 1회차 합이 합이 좋았어요. 합이 너무 좋았어요. 형이 입이 크더라고요. 입이 커가지고. 입이 이렇게 벌어지더라고요. 맞추기가 쉬웠어서. 네, 그럼 형이 또 출제를 해주는 걸로. 이렇게 한번. 네, 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합이 좋았어요. 이렇게. 네. 자, 그럼 바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너네 잘할 수 있지? 아, 그럼. 입을 잘 읽어야 돼, 입을. 아, 입 벌려봐, 입. 아. 이걸 이제 귀에 꽂아주시고요. 자, 문제 낼. 아, 이것도 꽂아요? 그러니까 문제 내는 사람은 세워놨는데. 철저하게 우리는. 정확하게. 게임을, 정확하게 네. 게임은. 이거 잘 때. 좋다. 그다음에 자, 요거 꼽고, 요거. 자, 오, 감사합니다. 자, 이거 진짜 안 들릴 텐데 끼면은. 이 브랜드 진짜 오랜만이다. 이거 자. 네. 자, 제한 시간은 팀당 2분입니다. 오, 2분 안에 2분이요? 점수를 많이 내는 팀이 당연히 이기겠죠? 네, 그런 식이에요. 당연한 소리를 했어요. 아, 안 들리시는구나, 지금. 우와, 노래가 나와. 제가 설명하는 거죠? 네? 제시어를 설명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 단어 그대로 말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뭐 나와, 지금? 아, 노래 가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잠깐만. 아, 나오네. 이거 소리 좀만 키워주실 수 있어요? 노래 가사를 이야기하고 부르는 거. 노래 부르면 돼요. 이 노래. 아, 노래 부르면 이 노래 불러서. 네. 오, 지금 아무것도 안 들려요. 아, 이 노래 제목을, 제목을 맞추면 돼요, 거죠? 여러분. 자, 여기 이제 앉으시고. 아, 우리 둘이 앉으세요. 아, 아? 저희, 자, 맞추실 분들은 이쪽으로. 그러니까 아, 저쪽으로, 저쪽으로, 저쪽으로. 아, 어디, 아, 맞추실 분들은 이쪽으로, 이쪽으로. 아, 이쪽으로. 저랑 같이. 네네. 여기 세 명 앉아주세요. 아, 여기 앉아. 자, 갑니다. 자, 시작하면 바로 끼겠습니다. 꼈어요. 자, 준비. 시작. 하. 아니, 손을 내려. 널 지킬 남자를. 손을 내려봐. 널 지킬 남자를.
너를 사랑한 남자를 몰라. 남자를 민경훈 선배님의 몰라. 아, 버즈 선배님의 아, 남자를 몰라. 이태야, 잠깐. 남자를 몰라. 자, 나. 어. 너를 그리워하다. 너를 그리워하다. 비트비. 영빈. 너를 그리워하다. 영빈. 너를 그리워하다. 하루가 지금 안 나왔어 아직 제목이. 너를 그리워하다. 영빈 나 맞췄어. 맞췄어. 비투비 선배님의 그리워하다. 아, 오케이 통과. 아. 오케이. 자 다음 갑니다. 아, 아 영빈 뭐. 혜민 선배님의 무브. 오케이 통과. 자 다음. 아. 복숭아 복숭아. 모두가 보드카. 모두가 보드카. 모두가 복숭아 노래. 모두가 왜? 노래. 복숭아 노래. 보드카. 복숭아 노래. 복숭아. 보드카. 복숭아 노래. 모두 다. 기광. 모두 다. 거? 아까 막 피치스 맞죠? 복숭아 노래. 기광 기광. 저스틴 비버 피치. 오케이. 피치스. 잘했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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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 자, 다음. 예뻤어. 야 영빈. 그 데이식스 선배님의 예뻤어. 오케이. 와우. 시든 꽃에 물을 주듯. 영빈! 시든 꽃에 물을 주듯. 오, 누구 노래시지? 시든 꽃에 물을 주듯. 시든 꽃에 물을 주듯. 시든 꽃에 물을 주듯. 누구 노래였지? 나 기억이 안 나. 안 들려, 안 들려. 선배님, 시든 꽃에 물을 주듯. 아니, 누구 노래였죠? 어? 뭐라고? She's good? 시든 꽃에 물을 주듯. 시든 꽃에 물을 주듯. 나 이거 근데 가수분이 기억이 안 나. 아니 맞췄는데 끝났어요? 나 이거 패스 오케이, 패스. 끝. 와. 야. 아니 너무 신기해. 시든 꽃에 물을 주듯 아는데 찍은 분인데. 아니 와, 너무 웃기게 너한테 그러니까. 시즈 뭔? 시즈 뭔? 아니 상이라면 어떻게 해. 아니 시든 꽃에 맞혔어. 물을 주듯은 알았어. 아니 그래 나는 시즈곤 이러면 뭐. 아. 어, 그 누가 그래 스트레스였나 뭐 이랬네. 아유. 오케이. 아, 자. 아, 어렵다. 어, 영민 씨 근데 진짜 잘한다. 잘한다. 와. 야, 너 뭐야? 왜 이렇게 잘해? 자,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지? 자, 그럼? 체인지죠. 체인지죠. 이제 형이 이제 이거 끼시고 아, 이렇게 설명을 하셔야 돼요. 아, 그러면 저희도 한 명이 맞춰야 돼. 있어야 돼. 제가 보여 줘. 아, 진짜로? 아, 제 아 선배님이 맞추시고 아, 맞네. 맞네. 돼. 누가, 제가 한 명이 보여주면 돼.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너 없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아, 근데 기광 선배님 혼자 계시니까 우리도 아 그러니까 너가 맞춰야 될 것 같은데. 아 내가 맞출 것 같아. 아, 보여줄래? 아 너 맞춰라 그냥. 내가 아 맞아. 너도 같이 같이. 내가 이거 할게. 아. 근데 이게 진짜 안 들리나 보다. 진짜 야 시즈곤 아시는 분들 아실 텐데. 이렇게 하면 넘겨줘요. 아 네네 제가 넘길게요. 자 이거 자 바로 하겠습니다. 진짜 하나도 모르겠다. 야, 재밌다. 어, 제가 크게 해놨어요. 안 들려. 와! 안 들리시죠? 안 들리시죠? 선배. 아, 나는 안 껴도 되는 거잖아? 자꾸 왜 나 이렇게 계속 끼는 뭐라고요? 난 안 껴도 되는 거잖아. 아니, 난 안 껴도 되는 거네. 갑자기 안 껴도 나는 왜? 네, 오케이. 아, 안 껴도 된다고? 아, 맞네. 오케이. 시작 언제 해요? 제가 해요? 아, 이거 빼야지, 나도. 자, 좋습니다. 자, 시작해보죠. 네, 시작! 패스! 오, 패스. 패스! 오, 패스! 메스! 아, 이거 잠깐 어떻게 해야 되지? 아. 오늘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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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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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자. 축구선수 아니고 왜 이렇게 자꾸 패스만 하는 거예요? 패스! 아, 이태양, 나랑 별 보러 갈래. 정확한 아니야? 제목. 어? 기광, 적재님의 사랑. 별 보러 가자. 오케이. 응. 사랑. 뭐야?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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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PM 하트 브레이크 잠깐만 저 아직 답이 안 나왔어. 하트 브레이크 하트 비트 다시 하나 둘 셋 하트 비트 2PM 선배님들 하트 비트 오케이 정답 고 하트 비트 하이라이트 얼굴 뒤풀이지 말아요.
패스! 패스! 아, 우리 집! 우리 집! 우리 집! 또 피해! 우리 집! 어, 이게 순발이 우리 집! 진짜 빨라! 어이구야! 어! 자, 튀어! 튀어! 왜 못 맞춰? 가수, 가수! 댐프 나이 튀어! 맞춰 빨리! 와! 이거 아니, 없습니다! 우리 노래! 우리 노래잖아! 앞에 더 있어요! 내가 춤을 못 춰서 그래, 이거는. 끝! 어, 앞에 있어, 있어, 있어. 맨 뒤로, 맨 뒤로. 10초, 10초, 10초. 3, 4. 어, 어쨌든 패스. 패스. 널 사랑해. 널 사랑해. 널 One 사랑... more chance, 널 생각해. 오, one more chance. 정답 되나요, 이게? 아. 반편지. 반편지. 이거 재밌어서 계속 반편지. 할래요. 아, 끝났어요? 안 했어요. 자, 그치. 근. 근동의 물통? 수돗물? 약수터? 꽃? 꽃? 해바라기? 심어? 물을 줘? 해바라기에 물을 줘? 아! 박혜원 시든꽃에 물을 주는 이거 아까 했던 건데? 예뻤어! 예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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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식스 오케이, 오케이 됐어 오케이 됐어 그만 그만 아, 근데 이건 아까 내가 했던 건데? 아 진짜 웃긴다 아 어우 야 야 야, 근데 우리 노래 왜 못 맞춰? 아, 하나도 모르겠어 아니 나는 이게 안무가 계속 너무 이게 네. 너무 캐치해가지고 그쵸 아, 뭐가 아, 근데 아까 피치스는 어떻게 맞추신 거예요? 근데 진짜 어떻게 맞추신 거예요? 피치스가 있었어? 피치스 네. 어떻게 맞췄어? 그래서 갑자기? 처음에 태양이를 가리킨 게 태양이가 최근에 피치스를 커버를 했거든요. 아, 그래서 복숭아 노래라고 아, 했는데 복숭아였어? 복숭아 노래 이랬는데 맞추셨어요. 아, 피치스 이 모양이 딱 보였어요. 피치스 오. 아, 아가마 피치스 말고 아가마 말고 이거 안 돼요. 나도 어우 잘한다. 어. 자 일단 이렇게 합산을 해 보니까 MC 팀이 깔끔하게 졌네요. 깔끔하게 졌어요. 깔끔하게 졌어요. 와, 이겼다. 아 이거. 아 근데 진짜 잘해. 아 잘한다. 자 노래 버전 고요 속의 외침은 우리 SF9 팀의 승리. 자 인생에 또 공짜는 없으니까 우리 또 SF 친구들에게는. 준비한 선물을 그렇죠. 와, 줘야 되겠죠? 그렇죠. 선물. 네. 선물이요. 선물 있습니다. 와, 저희 이거 주시고 여기 최고다. 와, 대박이다. 야, 이거. 야, 이 선물은 진짜 당연히 네. 우리 진짜 또 진짜 고기 같은데. 우리 예, 그러니까요. 예, 알죠? 많이 보던 건데. 많이 보던 거죠. 이제 몸을 챙겨야 돼요. 네, 우리 와, 열심히 3이다, 춤추고 3. 노래하고 커버하고 이러려면은 그쵸. 네네. 삼 먹고 아, 와 네, 감사합니다. 와. 축하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와 삼 잘 먹겠습니다. 네. 상 줬다고 끝날 줄 알았죠? 아직 멀었어요. 맞아요. 자 여기서 끝내면 아쉬우니까 혹시 이거 1박 2일 캠프 네. 오 누가 여기 자꾸 떠들어? 아 진짜 인성 씨. 여기는 왜 자꾸 불이 안 꺼지는 거야? 무섭다. 뭐예요? 아. 사감. 우리 사실 기숙사에 사감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너무 시끄럽게 떠들어가지고. 우와, 아. 저 방송 사고인 줄 알았어요. 아, 진짜? 아, 아예 몰랐구나. 아, 사전에 얘기를 안 했었구나. 아, 왜 정통 대본파라서. 아, 정통 대본파. 아니. 아, 대본에 왜 안 알려주신 거야? 진짜 애 지금 너무 놀라서 지금 안 떨어지려고 그러는데. 나 진짜 몰랐어. 아, 진짜 사고나신 줄 아셨구나. 저 눈물 나요, 지금. 아. 진짜 깜짝 놀랐어. 뭐, 그럴 수 있죠. 사감 선생님께서 네, 저렇게 한 번씩 또. 사감님한테 개기면 안 되죠. 안 되죠. 왜 개겨? 안 되죠. 그러면 안 되죠. 네. 자, 어쨌든 간 또 여기서 끝내면 아쉬우니까 네. 게임을 하나 더 해보도록 할게요. 아, 게임을 하나 더 해야 됩니다. 지금, 지금 태양 씨 표정 봤어요. 저 약간. 야, 너 와! 야, 그만 좀 하세요.
너 미쳤어! 사람 선생님한테 지금! 아니, 사람이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니, 선생님 얘 퇴학시켜요. 아, 와, 처음으로, 와. 저희 아마 처음으로 나온 게스트분들께서 아마 사감님께 처음으로 화를 내시는 거예요. 아니, 야, 나 대신 잘 받았네. 와, 아, 진짜 죄송해요. 아, 저 진짜 못 봤어. 아, 약간 깜짝 놀래키는 거예요. 되게 약간. 네. 아, 그런 게 있구나. 아, 진짜 너무 놀랐어요. 죄송합니다. 저게 진짜 랜덤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네. 자기 마음대로. 그 가만히 있으면, 그냥 딱, 그냥 딱 멈춰있으면, 아, 그냥 마네킹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는 약간 그런 컨셉이에요. 아. 오, 되게 새롭다. 너무 놀랍다. 아. 여러분, 사실 이번에 또 이제 우리가 또 주문한 음식이 있잖아요. 그쵸, 그쵸. 보고 있다고 하는데. 네네네. 준비한 게 또 바로 있습니다. 그쵸? 네네네. 또 어떤 거죠? 이제 그냥 맛있는 음식을 먹기에는. 그쵸? 아직 기운이 좀 남았죠? 예. 아, 다, 벌써 다 쓴 거 같아요? 진짜. 태양 씨 많이 지켜보시니까. 저의 눈을 보면서, 정말 그 침묵의 어떤 외침을 저한테 보여줬습니다. 마음의 소리가 나요.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약간 이런 생각이 보였어요. 동아리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점점. 사라지고 있죠. 점점 사그라들고 있네요. 쉽지 않네요. 그래요. 쉽지 않죠. 삶이란 게 원래 쉽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뭐죠? 바로 헬스 노래방이라는 네. 네. 자, 운동기구에 설치된 마이크에 대고 노래를 부르면 되는데 그 시작하기 전에 먼저 원하는 점수를 말하고 그 점수에 가장 가깝게 이제 노래를 해주시는 분이 우승하는 그런 게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1등을 하는 한 명은 동아리 회장으로 임명을 할 예정이고 노래는 자유롭게 고르면 되고 힘들어서 중간에 포기하거나 제대로 부르지 못하면 점수고 네. 뭐고 없이 그냥 바로 끊겠습니다. 냉정하네요, 냉정하네요. 네. 자, 그럼 누구부터 해볼까요? 인성이 먼저. 나부터? 아, 그 가위바위보 하자, 깔끔하게 우리. 오케이, 아, 안 내면 진거 가위바위보! 아우. 너 먼저? 깔끔하다. 이겼잖아. 오케이, 진상 먼저? 인성 먼저. 오케이. 그럼 점수를 제가 목표 점수를 말씀드리면 되는 거죠? 네, 뭐 70점 해도 되고. 70점을 했는데 막 100점이 나왔어. 그럼 30점의 근사치가 생기니까 이건 조금, 그죠? 저는 그러면은 92점 하겠습니다. 92점. 잘 부를 생각인가 봐요. 근데 가수세요? 가수 지망생이긴 한데. 그렇죠. 지망생이면 92점 한번 나와야지. 오늘 한번 보여드리고 제가 92점 제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네. 오. 자 그러면은 노래방에 들어오시죠. 예. 야 노래방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게 몇 킬로라고요? 이게 자그마치 6킬로입니다. 6킬로. 6킬로요? 네. 2킬로도 힘든데. 야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아령을 들어야 돼요. 너무 이렇게 들어야겠네 이렇게. 네, 잘못하면 이게 발찌면 진짜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2킬로 조심하셔야 돼요. 야, 한 이거... 손으로 들고 해야 되고 손 바꾸기가 없습니다. 손 바꾸기가 네, 없어요. 손 미리 들으면 안 되겠네. 네, 네. 힘 딱 힘을 아껴 놓으셔야 돼요. 힘을 많이 아껴 빼고. 자 그러면은 일단은 92점이니까 네, 네. 어떤 노래를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92점이 딱 나올까요? 저 그러면은 1절만 하면 되는 건가요? 아, 그렇죠. 그렇죠. 1절. 그러면은 1절만 하면 자동으로 끝나는 시스템으로 저는 아까 있어요. 노래 있었던 그 버즈 남자를 몰라 가겠습니다. 오케이, 아 91점 아 좀 아쉬운데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는 거죠? 아니면은 선곡 조금 기다리시면 됩니다. 선곡 바꿔도 되나요? 선곡 바꿔도 돼요? 그럼요. 조금 더 간단한 걸로 바꾸겠습니다. 예예. 예. 그러니까요 저희 이렇게 프리예요. 네네. 네. 이렇게 또 스태프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네, 저희 기숙사 원래 이렇게. 네, 또 기숙사. 아, 서로 함께 사는 사회잖아. 아, 그렇죠. 만들어가고. 근데 편하게 편하게. 무슨 과세요? 생방송이에요. 괜찮아. 꽁트는 나중에 저희끼리. 네. 네. 그러니까 일단 노래는 그럼 어떤 걸로 지금? 저 애국가 가겠습니다. 애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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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선한데? 애국가 가겠습니다. 애국가 1절. 애국가 1절 가겠습니다. 아 그리고 근데 이거 아시죠? 애국가가 은근히 부르기 어려운 노래예요. 맞아요. 진짜 애국가를 한다는 거는 굉장히 애국심이 강하신가 봐요. 그죠? 저는 또 짧아서 그런가요, 혹시? 약간 제가 봤을 때 92점이기 때문에 뭔가 애국가로 저의 좀 각오를 좀 보여드리는 게. 오케이. 애국가. 근데 태양 씨 지금 괜찮죠? 네. 옆에 거의 쓰러지겠네요. 태양 씨. 많이 힘들어 보여요. 사실 그쵸. 이렇게 지금 나와서 저도 춤도 몇 번 추고 게임도 그쵸. 하고 이러면은 당연히 힘이 빠질 수가 있는데 이 정도 했으면 그쵸? 이제 맛있는 음식 보여줄 줄 알았는데 오늘 한 가지 약속 드릴 수 있어요. 태양 씨한테 네. 오늘 집에 가서 푹 잘 수 있어요. 확실히 제가 오늘 딥슬립 제가 정확하게 제가 네 만들어 드릴게요. 딥슬립 하고 있는데 아니, 원래 잘 자긴 하는데 아 그래요? 조금 더 잘 수 있어요. 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저 그러면은 네 준비됐나요? 네 진짜 정했습니다. 사실
애국가 말고 김웅국 선배님 호랑나비 하겠습니다. 아, 내가 하려 했는데. 아무래도 흥을, 지금 흥을 좀 띄워야 될 것 같아요. 야, 애국가도 좋은데 저도 너무 애국심이 넘치지만 조금 더 이제 좀 정적인가 보다는 좀 신나는 호랑나비. 네, 호랑나비. 이거 저 안무까지 하면서 하겠습니다. 아, 근데 조심하셔야 돼요. 네네. 절대 무리해서 하시면 안 돼. 아, 혹시 아, 뭐 안무도 있나요? 안무 있습니다. 아, 그럼 안무. 스테이지에서. 오케이. 또 이제 스테이지에서. 무겁습니다. 또 이제 입학하려면 스테이지를 또 보여드려야죠. 자, 바로 가겠습니다. 자, 바로 준비되면. 네. 자. Yeah, yeah, solo. Yeah. 준비됐죠? 바로 갑니다. 네. 너무 무겁다. 92점. 감사합니다. 아틀라스쿨. 오늘 한번 신나게 한번 이 장소를 행사장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즐거우신가요? 즐거우세요? 자, 호랑나비 Let's get it. 호랑나비 한 마리가 너무 잘 어울려. 아꽃밭에 잘해. 앉았는데 도대체 한 사람도 잘 몰라 여기. 즐겨 찾는이 하나 없네. 점점 하루 이틀 기다려도 도대체 사람 없네. 이거 참 속상해. 못 살겠네. 나온다. 호랑나비야. 날아봐. 하늘. 이게 날아가. 하늘 높이 날아봐. 아, 노래 몰라. 호랑나비 못 살겠네. 날아봐. 구름 위로 스모프. 야. 자, 몇 점? 과연 몇 점? 호랑나비를 누가 자꾸 찾아? 아, 이거 다들 교무실 가 익었어 아주 그냥. 조용히들 하세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 평화주의자. 그러면 안 돼요. 사관 선생님을. 왜? 네, 사관. 해볼만 할 것 같은데. 아유, 안 돼. 자, 어쨌든 간 우리. 98점이 어떻게 나왔지? 인성 씨. 진짜 잘한다. 역시 98점이 나왔어요. 가수는 가수야. 아니, 이게 어떻게 됐니? 와, 6점 차이, 6점. 6점. 자, 그래서 마지막에, 와! 이게 한 번 딱 나온 것 같네요. 아니, 98점이 전혀 나올 줄 몰라. 저는 그리고 심지어, 저 우리 아이돌 신입생들 중에 호랑나비를 부르는 거. 전 처음 봤어요. 야, 저도 데뷔 13년 차인데 처음 봤어요. 처음 봤습니다. 아, 너무 잘하네요. 네. SF9 너무 정말 재밌고 네. 유쾌한 친구들의 또 이제 시간이고요. 자, 다음! 누가 한번. 다음은. 야, 근데 이거 점수 생각보다 잘 나와. 태양인가요? 아니면. 다음 영빈입니다. 오케이. 뭐 하지? 자. 진짜 하지? 진지하게. 네. 지금 혹시 기억부터 처음부터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그렇죠. 그거 해볼까요? 지금 약간 많은 분들께서 지금 댓글에서 회식인 줄. 네. 회식 느낌 바이브 들려서 한잔 했냐고 하시고. 근데 이거 진짜 무겁네요. 영빈 네. 노라조 가낭. 노라조 선배님들 노래. 노라조 선배님. 상당히 고음인데. 그거는 의상과 액세서리가 있어야. 아, 그렇구나. 네. 그런 거. 지금도 의상하고 액세서리 있는데. 어떤 거? 그 뭐죠? 무조건 한번 해볼까요? 무조건 갑니다 전. 아, 무조건. 약간 회식 바이브를 살려서. 회식 바이브. 네, 조심하세요. 이거 무거워요. 오늘은 컨셉이 뭐야 이거? 왜 오늘 컨셉이 회식인가요? 아, 여러분 사이다 하고 싶은데 안경이 없네요. 사이다가 뭐예요? 그 사이다. 안경 저기 빌려달라. 아, 사이다. 이게 댄스 버전이 있고. 댄스 버전으로 갈까요? 댄스 버전이 좋으세요? 네. 네. 근데 이 노래 후렴밖에 모르는데 해보겠습니다. 느낌대로 가면 돼, 느낌대로. 자, 예약 됐습니다. 아, 점수. 저는 그러면 한 80점 해보겠습니다. 80점? 네. 80점보다 잘 나올 것 같은데. 자, 한 손으로만 자 들고 할 수 있는지. 높아야지. 자, 준비하면 바로 가겠습니다. 에이! Let's go!
Let's go. 간주 청소 없나요? 오, 뭐야? 원래 이런 노래였나요? 전혀 다른. 이거 약간 댄스버전. 이 노래 맞아요? 다른 것 같은데? 아니, 뭐야? 와, 잠깐만. 아, 간지 점프. 아, 잠깐만. 아, 이게 지금 보니까. 야, 그냥 오리지널로 가. 아예 다른 노래네. 네. 보니까 완전. 아. 댄스버전이. 그래서, 제가 다시 해드릴게요. 댄스버전 말고. 자, 바로 다음. 가도록 하겠습니다. 순간 저. 아, 이거 알면 같이 불러줘요. 네. 아, 이거죠. 조심. 아령 조심. 간주 점프! 없나요? 짜자자. 아, 모르겠어. 짜라짜라짜자자. 무조건 이야. 짜자자. 내가 필요할 땐 나를 불러줘. 언제든지 달려갈게. 낮에도 좋아, 밤에도 좋아. 언제든지 달려갈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부르면 한참을 생각해 보겠지만 너무 커요. 신이 나를 불러준다면 무조건 달려갈 거야. 와우. 짜자라짜라짜라짜자.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무조건이야. 당신을 향한 불러 불러 보기 계속 불러 보기한 사랑이야. 헤이. 태평양을 건너 대서양을 건너 이 당신이 부르면 달려갈 거야. 무조건 달려갈 거야. 진짜 에너지. 와우. 아직도 아령을 들고 계시네요. 점수가 여러분 기적의 점수가 나왔습니다. 야. 잠깐만요. 조금 전에 점수가 0점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하다 0점이 나온 거예요? 80점을 생각하셨던 영빈이의 이제 점수는 진짜 0점이 나왔어요? 마이너스 80점이 됐습니다. 네. 지금. 그러니까 거의 최악이죠. 네. 조금 더 아니 근데 진짜 묵은 거 같아요. 연습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태양 씨. 아까부터 진짜 정독을 하더라고요. 외우는 줄 알았어요. 정말 뭐야, 어디 우리 노래방에 와서 정말 체무만 계속 부르고. 나는 진짜로 순간 한 3초 정도 우리가 지금 노래방에서 놀고 있는 거 맞아.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기광이 이거 나왔는데 저는 이거 보고 잠깐만 이거 뭐지? 이거 나오면 이거 솔직히 이거 돌려주고 싶었는데 제 팔이 잘 안 돌아가요. 아, 근데 진짜 무거운 것 같아요. 아직도 저려요. 와, 진짜 무겁다. 야, 근데 너 어떻게 해서 0점이 나온 거냐? 아, 근데 이게 약간 랜덤인가 봐요. 아, 그렇죠. 야, 태양아. 짧은 거예요, 짧은 거. 뭐 하지? 그냥 재밌는 거, 뭐 자신 그래. 있는 거, 뭐 부르고 싶었던 그냥 거. 그냥 너 느낌 가는 노래 딱 해. 태양 아니면 티얼스 한번 해. 티얼스 같은 거나. 근데 원키로 이제. 원키로? 태양이 가능하죠. 천년의 사랑? 아, 춤도 잘 추는데 노래까지 못해. 노래 잘합니다. 야. 그러면 뭐 천년의 사랑, 티얼스 말씀만 하세요. 천년의 사랑? 오케이, 갑니다. 와! 갈까요? 아, 나 진짜 생각이 안 나. 진짜 근데 어쩌겠어. 들면 좀 많이 무겁다.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1분 지나면 무거워져. 제가 녹화 전부터 지금 한 2시간 전부터 생각을 했는데 결국 못 정했어. 아, 노래를? 아니, 뭐, 어디 가요제 나가요? 그러니까. 저희 뭐 잘한다고 뭐 이렇게 상 주고 뭐 이런 건 아닌데 뭐 그렇게 진지하게 또 그렇게. 혹시 천년의 사랑이 박진영 형님 노래는 아니죠? 아, 지금 보는데 박진영 형님 노래가 있어서. 진영이 형 노래가 있어서. 와, 되게. 네, 맞네요. 많다. 자, 그러면 어떻게, 저희 박완규 선배님. 네. 천년의 사랑. 바로. 목표 점수가. 목표 점수. 몇 점 하지? 저 77점 하겠습니다. 오케이. 77점. 오케이. 자, 행운의 바로, 점수 7.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0점 할 걸, 그냥. 0점하고 그냥 들고만 있지. 근데 그것도 방법이네요. 이거를 듣다니. 야, 이거 진짜. 분위기 잡았어. 와, 와, 와. 창가로 왔어. 야. 마이크 스탠드다. 야.
지금 카메라 워킹 봐. 카메라 워킹이. 아, 진짜 음악 방송이에요? 하는 거. 여기. 음방 봐. 아니 감독님. 아니 감독님 너무. 이 대박이다. 아 너무 아련해. 너무 아련해. 아니 감독님 지금 저 조명. 잘한다. 널 사랑할 수 없다면 차라리 나를. 아, 생각해. 아, 그래? 아, 너무 잘하는데? 내 마지막 소원을. 슬슬 오죠, 이제? 아, 아 이제 슬슬 무겁죠? 줘버린 대도 불꽃처럼 터지지 않는 사람으로 영원히 날 가슴 속에 태울 테니 나를 위해서 눈물도 참아야 했던 어 잘한다 잘한다 아니 빵점 봤어 엔딩 요정 엔딩 요정 근데 사실 지금 이 게임이 방금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제 다음 회부터 사라질까 지금 많이 고민하고 있었는데 네. 이 지금 태연이가 이 게임을 살려줬어요. 이거를 살리네. 이걸 살렸어. 야, 이거를 저희 한국 단체로 해볼까요? 아 아니 그건 굳이 안 그래도 되는데. 아 그래요? 잠깐만, 야, 아니 난 여기서 놀랬어. 너 이거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아니, 이거에서 진짜 놀랬어. 와 태양이. 잠깐만 좀. 네 단순하고 싶은 노래가 있어요? 지금 아, 약간 신나는 거. 푸쳐 핸섭 이런 거 있잖아요. 푸쳐 핸섭. 그거를 계속 푸쳐 핸섭 해야 되는데 이걸 들고 할 수 있겠어요? 아 맞다. 한번 갈까요? 아 그거 명곡이잖아요. 푸쳐 핸섭 너무 명곡인데. 핸드 다운돼요. 아 알겠습니다. 아, 근데 신입생 분들이 지금 난리가 났어요. 네. 지금 반응이 와 유태양 최고. 네. 아 진짜 야. 근데 진짜 멋있었어. 태양 태양 진짜 멋있어. 진짜 멋있었어. 아 그리고 심지어 노래를 잘해. 네. 아 잘해서 정말 잘했어요. 와 저 친구 물건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네.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여기서 갑자기 여기서 이렇게 따라가더니 네. 여기서 이렇게 부르는 거에서 와 불호령. 야 핸접하자 핸접 자고 있는 거 하고 그거 없을 거야. 불호령 뭐지? 아, 그래? 야 대단하다. 다 같이 그러면 핸접하고 딱 끝낼까요? 우리 신나게. 너무 좋아요. 지금 점수는 어떻게 된가요? 어떻게 됐죠? 점수는 0점 나왔어요. 아 그러면 그래, 자연스럽게 나왔었지. 승리는 둘이 사실 망쳤네요. 근데 근데 충분히 이게 마이크를 네네. 잘 사용해가지고 돌아가면서 하면 될 것 같은데 돌아가면서 자 그러면 한번 오케이 마지막으로 오케이 I'm ready 엔딩 요정 느낌으로 핸즈업 오케이 핸즈업 Let's go 노란색 또 야 이 노래 명곡인데 아. 울려 퍼지는 음악에 맞춰 Everyone put your hands up and get you to yourself 오 세상이 함께 미쳐 Drink some!
이거.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불태웠다, 불태웠어. 야. 와. 오, 100점. 100점 나왔네요. 100점 나왔어요? 100점이 나왔네요. 오, 다들 역시 에너지. 기회가 어떻게 된 거예요? 기회가. 제가 봤을 때 어디 조종의 느낌이 좀 있어 보이긴 하지만. 네. 그렇습니다. 오늘 사실, 정말 가장 잘 부른, 분은. 근사치에 가장 가까웠던 분. 거의 마이너스 6점 차이였어요. 네. 그죠? 그렇죠. 6점 정도 차이가 났죠. 6점. 네, 6점 정도 차이가 났고요. 네. 네, 오늘 지금 상이 있나요, 혹시 이게 지금? 저희가 동아리 회장. 그렇죠. 동아리 회장. 그렇죠. 제 동아리 원이 3명인데 네. 회장을 아, 뭐 계속 가세요. 계속 진행해 주세요. 지금 제 정말로 예. 네. 네. 지금 작가님들께서 박수 쳐 주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SF9 세 분 출연하셨는데 네. 세 분 중에 장이신 거예요. 세 분 중에 장이. 동아리 의원이 지금 세 명인데 제가 네. 회장을. 근데 실생들이 지금 엄청나게. 실생들도 많기 때문에. 실생들이 많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저는 그리고 진짜 아까 퍼포먼스 있잖아요. 네네. 저는 진짜로 무슨 파티 온 것처럼. 같이 놀아야 되니까. 우리 카메라 감독님 옆에 가가지고. 무대를 이탈하는 거. 야, 그런 퍼포먼스는. 네. 태어나서 처음 본 거. 난생 처음 봤어요. 네. 약간 그러니까 우리가 관객석에서 등장을 하는 경우는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카메라 감독님이 이렇게 이렇게 나오신 적은 있는데. 아, 나는 여기가 지금. 감독님 옆에서 이걸 네. 하는 장면. 야, 여기 미국인가? 이거 약간 자발적으로 들고. 네, 그렇습니다. 네. 사실 오늘의 가장. 하이라이트! 네. 하이라이트가 남아있죠. 그렇죠. 자, 동아리 허가를 받으려고 여기까지 찾아온 후배들을 밥도 안 먹이고 그냥 게임만 주구장창 하다가 보낼 수는 그렇죠. 없습니다. 너무 맛있어요. 귀한 걸음 이제 해주셨는데 선배로서 맛있게 한 끼를 먹이려고 네. 준비를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예, 예. 뭘 좋아할지를 몰라서 저희가 이제 정말 많은 걸 이제 좀 준비를 했다고 하시네요. 네네네. 네, 그렇습니다. 자, 어떤 거 지금 제일 끌리는 뭐가 거. 제일 끌리는 거, 제일 땡기는 거 하나. 지금 장이 제일 끌리죠? 지금 초콜릿? 초콜릿. 다 떨어졌구나. 오케이. 저는 탄수화물. 탄수화물. 네. 태양이. 또. 저 지금 기분 안 좋아요. 또 오셨어. 오지 마세요. 사감 쌤이 또 오신 거. 야, 근데 조용히 해야 돼요. 우리 퇴학 당할 수도 있어요. 오! 아, 이번 배달이네. 아, 배달 찾아왔습니다. 아, 배달이 온 거구나. 와, 근데. 이번에 와, 정말 소중해. 제대로 왔습니다. 뭐야? 이거. 야, 이거. 뭐야? 우와! 패밀리 레스토랑. 야! 우리 어렸을 때 여기 가고 싶어가지고, 혹시. 네. 힘들어 한 적 있잖아요. 저 이걸 이제 한번 뺄까? 앞으로요? 앞으로 살짝. 네. 야, 이거 정말 중요한 사람만 먹을 수 있다는 very important. 아니, 선배님, 죄송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괜찮아요? 왜요? 지금 힘이 다 빠졌어. 아니. 약간 등에 식은땀이 나는 것 같아. 아, 그럼 빨리 이거 먹어야 빨리 먹어야 이따가 엠블러스 힘이 나니까. 아, 먹었다고 하니까. 맛있겠다, 지금. 와, 대박. 야, 이거. 이 옛날에는 야 이거 부자들만 가는 맞아, 거였어요. 맞아 부자들만 가는 데였는데. 부자들만 가는 거였어요 이거. 자, 탄수화물. 와 감사합니다. 대박이다. 와 너무 푸짐하게 시켜주셨다. 와 대박이다. 와 대박. 너무 잘 먹겠습니다 진짜로. 자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그 오늘 영빈 씨가 아들라 스쿨에 커피를 쐈다는데. 오? 아 진짜로? 언제? 그 원래 제가 저번에 여기 배우러 왔을 때 그 커피를 쏘겠다고 했었어가지고 아 진짜로? 네. 야 이거 약속을 이거를 주셨네. 와 아니 이거를 지금 야 맛있게 드세요. 지금 우리도 먹으라고 지금 이거를 또 영민이가 영민이 진짜 너무 고마워요. 야 너무 야, 야. 진짜 최고. 지금 스텝 모든 분들이 지금 박수를 치고 계십니다. 박수. 대박이다. 와 진짜 감동입니다. 플렉스 했으면 자, 일단 힘들 테니까 먼저 먹어요. 먼저 먹어. 같이 드세요. 먼저 먹어. 같이. 네. 잠깐만. 멤버들 거. 자. 저기 멤버들까지 다. 아, 고맙습니다. 오, 감사합니다. 우리 태양 씨 아까 낮에 먹었던 그 샐러드. 와 연어다. 맛있는 샐러드. 또 먹어야지 샐러드. 자 태양이 거. 와. 근데 이렇게 진짜 먹는 거군요. 진짜 먹으면서 진짜 먹으면서 이제 이야기하고 근데 먹으면서도 이제 그냥 이제 뭐 게임 일단 먹어 일단 게임 없어요. 게임 없어요. 게임 없어요. 먹어봐요. 먹을 때 먹어봐 그냥 먹을 때 게임 없고 일단 편하게 먹어봐. 그 주광이도 이번 좀 먹어. 약간의 토크. 약간의 토크가 있으니까 사실 여기도 주광이 아 없어 게임 없어.
자, 이제 편하게 앉아서. 편하게 앉아서. 진짜로. 와, 와, 잘 먹겠습니다. 오케이. 자,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야, 스테이크랑 제대로. 잘 나오네. 네. 이게 생각보다 입학하려면은 체력 소모가 많이 필요하네요. 아, 사실 근데 여기 이거 이런 음식을 이렇게 아까 요거를 혹시 배달시켜 먹어본 적 있어? 없지. 저희 많이 먹나? 단체로 몇 번 아, 다 같이 먹어본 적 있는데 사실 흔하게는 많이 못 먹는 그러니까. 것 같아요. 처음에 나 이게 배달되는 줄 몰랐어. 얼른 빨리 일단 먹어요. 얼른 먹어요. 잘 먹겠습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잘 먹겠습니다. 야. 와, 바로 탄수화물, 빵을 우리 먹는. 그러니까. 민민이. 와. 근데 덥다, 그지? 덥지, 네. 지금. 땀이 너무 많이 나. 땀이 많이 나지? 네. 아, 우리 신입생분들도 있는데, 저희끼리 먹어서 너무 미안해요. 아, 신입생분들. 아, 근데 아까부터 봤는데, 우리 신입생분들이 빨리 먹으래요. 그래, 그치. 기광이도 이번에 좀 먹고. 네. 어, 다들 일단, 얼른 들어요. 아, 탕이 너무 안 먹는, 탕이도 안 먹는. 아, 아니에요. 얼른 먹어, 얼른 먹어. 다들. 와. 아. 썰어줘야 되겠다. 어, 한번 썰어줘. 오케이. 야, 요새 이렇게 포크도 잘 나와. 그러니까요. 포크 보세요, 포크. 야, 옛날엔 아, 진짜. 이거 진짜, 야. 요즘은 진짜 한번 안 되는 게 없어요. 아니,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아, 혹시 뭐 좋아하는 음식이나 네. 뭐 싫어하는 음식 뭐 이런 거 있어요? 뭐, 둘이 뭐. 저는 요즘 고기. 건강식을 좋아해요. 건강식? 뭐 챙겨 먹는 거 있어요, 그러면? 고기 좋아한다 그랬는데. 청국장. 청국장? 어, 이거 너무 맛있겠다. 고기 좋아한다. 감사합니다. 고기 좋아한다 그래가지고. 네네. 아, 감사합니다. 포크만. 포크. 아, 아이고. 괜찮아. 청국장이 또 그 장에 좋잖아요. 그쵸? 속도 편하고. 오. 청국장 먹어. 그게 발효 음식이라 맞아요, 맞아요. 아마도 그럴 거예요. 근데 저희가 아무래도 또 이제 단체 생활을 하고 또 배달 음식을 너무 많이 먹다 보니까 약간 좀 요즘은 약간 좀 다 같이 이렇게 모여서 좀 건강식도 좀 먹으려고 하고 영양제도 좀 챙겨 먹고 네네네 어. 아무래도 배달은 지금 좀 이제 음식도 좀 한정적이고 그러니까 아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지. 네. 아니면 뭐 못 먹는 음식이라든지 못 먹는 거 다 잘 먹어요? 뭐 저 같은 경우는 가리는 거 없이 다 잘 먹는 편이고요. 네. 뭐 있어요? 둘은? 저는 다 잘 먹어요. 저 같은 경우는 두부를 좀 안 좋아해요. 두부? 네. 아 뭐 아니 뭐 일이 있었나 혹시? 네, 어릴 때 그거 먹고 체했어가지고 두부를 먹다가 맞아, 맞아. 네, 그 트라우마가 있네요. 그 향이 돌면 아~ 그런 게 좀 느껴져요. 오, 감사합니다. 오, 아 여기 선배님도 너무 좋다. 오, 대박이다. 나 여기 살래요. 오케이 아유. 오케이. 우리 또 장 되셨으니까. 네. 맞아, 동아리 장 돼서 이제 계속 연락이 갈 거예요. 네, 언제든 와요. 너무 좋다. 나중에 장끼리 한번 싸워봐. 장끼리? 갑자기 아, 딴 거 먹으려고 그랬는데 내가 해준 거 아니야? 갑자기 싸움을?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 저번에 이런 비슷하게 해가지고 뭐 한번 놀러 왔다고 뭐 얘기 맞아. 저번이랑 네. 어때요? 좀 많이 달라요? 근데 확실한 거는 네. 저번에도 재밌었는데 오늘이 더 재밌는 거 같아요. 아, 진짜로? 또 이렇게 선배님들하고 같이 하니까 재밌는 거 같고. 근데 나는 너무 재밌어. 아니, 진짜로. 한계를 끌어올릴 수 있을 정도. 너무 재밌었죠. 오늘 약간 그 태양 씨가 그 자신의 체력의 한계에서 한 세 단계 정도 나아간 느낌인데. 네. 차에서 이따 기절하는 거 아니에요? 저번보다 어때요? 좀 그래도 힘든 건 있지만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아, 더 훨씬 재밌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번이 세 번째인데요. 네. 많이 오셨네. 근데 오늘 약간 선배님들 제가 정말 약간 어릴 때부터 많이 보고 막 카피하고 이러면서 좀 들떠가지고 너무 웃다가 지금 목이 쉬었어요. 그러니까 봐봐. 이게 하면 약간 목이 쉬는 것 같아. 지금 다들. 근데 그만큼 너무 재밌었어가지고. 너무 많이 웃어가지고. 네. 다들 너무 열심히 해줘가지고 너무 재밌었는데 진짜. 그리고 사실 여기 또 그리고 첫 방송을 했을 때 저희가 이 멤버 그대로 나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또 오랜만에 와서 약간 또 의미도 있는 것 같고 물론 이제 그때도 약간 엉망진창 텐션이긴 했는데 그래도 좀 신입생분들 너무 좀 텐션 높았다고 조금 그러지 않으셨으면 네. 그랬다면 좀 죄송합니다. 예. 너무 즐거워서 그러니까 난 이렇게 끼가 많고 이렇게 재밌는 친구들인지 그리고 좀 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네. 감사합니다. 저는 진짜 저 나중에 한번 따라해 보려고요. 진짜 아니 카메라 감독님. 춤추는 이런
이런 퍼포먼스는 진짜 역사에 길이 나와야 된다. 하영 감독님도 아마 이따 한번 여쭤보려고 하시는데. 아까 그래서 저기 감독님도 제 카메라 앵글 잡으시면서 덩실덩실 춤을 함께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감독이 웨이브 하시더라고요. 덩실덩실. 아, 어찌 보면 잡아주시고 계시네요. 네네네. 아, 잡히고 있구나 지금. 네. 자 일단 이렇게 팬분들 반응을 좀 보고 있는데요. 네. 아 진짜 영빈이 손 떨어요. 지금 영빈이 손 떨어요라고. 많이 먹어요. 많이 먹어요. 영빈이 많이 먹어요. 영빈 지금 당 떨어졌어요. 손 떨어요? 괜찮으세요? 네, 아주 좋고요. 지금 뭐 덩실덩실 다들 왜 고기? 너무 재밌었다고 얘기를 해주시고. 아, 예. 선배님들도 좀 고기 좀 많이 먹고 있어요. 우리는 괜찮아요. 우리는 지금 뭐, 저기 기광이랑 얼른 먹어요. 기광이 먹고 있어요. 네, 너무 먹어요. 기광이 이거 좀 먹어. 먹고 있어요. 지금 또 아 지금 빨리 다들 예쁘다 얼른 먹어라 기광이 많이 먹어라 네 너무 얘기 많네요 정말로 아 진짜 이렇게 체력이 늘어가네요 근데 지금 이렇게 자신의 그 한계치를 늘리고 체력통을 늘려가는 거예요 네. 네. 그럼요 근데 보통 약간 늦은 시간 음식을 이렇게 먹나요? 아 그러고 보니까 현재 시간이 23시 15분 아, 23시 15분이면 11시죠. 네, 그렇죠. 저희가 이제 뭐 뮤직비디오나 이런 거 이렇게 그쵸. 밤새서 뭐 이렇게 밤이 이어져 있는 스케줄들 할 때는 밤에는 많이 먹는 편인데 아. 근데 애들이 되게 잘 먹어요. 잘 먹고 또 아무래도 또 9명이다 보니까 다 같이 먹는 거 네. 많이 잘 먹어가지고 누가 제일 잘 먹어요? 저랑 이제 로운이라는 친구가 한 명 더 있는데 둘이 진짜 잘 먹었는데 요즘 많이 줄었습니다. 아, 맞아요. 왜 무슨 이유가 있나? 약간 이제 또 아무래도 활동하다 보니까 약간 좀 정확한 시간대에 주기적으로 못 먹다 보니까 약간 그런 것들이 좀 원래는 진짜 잘 먹었어요. 진짜 잘 먹었는데 그러면은 제일 많이 먹은 게 뭐 어느 정도가 되는지 진짜 많이 먹었을 때는 옛날에 이제 저희 숙소에 살 때 연습생 때 약간 코가 드릉드릉하네요. 뭘 얘기하고 싶어 태양이 얘기하고 싶어 뭐가 있는데 아유 하이에나 한 마리가 지금 옆에 그 맨 처음에 연습생 때 같이 숙소를 살았었거든요. 맞아요. 옆방에서 이제 살았었는데 그때 뭐였죠? 그 햄버거였나? 햄버거 스토크가 하나 있는데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햄버거 에피소드 얘기해요. 뭔데? 아, 근데 네,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그 우리가 이제 어머님께서 이제 저희 숙소 멤버들한테 햄버거 시킬 때 이제 뭐 나머지는 이제 너 뭐 먹고 싶니? 이러면 저 뭐 하나요? 무슨 세트 하나요? 이러는데 인성이 형은 이제 세 개. 아, 무조건 기본 세 개. 그걸로 되겠니? 되겠다. 세 개 시켰는데. 가끔 이제 어머니한테 부탁을 한번 드렸거든요. 지금 숙소 애들 것도 같이 시켜주세요. 했는데, 이제 그걸로 되겠니? 인성이 세 개 시키던데 약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저희 이제 팬분들도 햄버거 세 개 막 이렇게 아직도 먹냐고. 아직까지는 못 먹습니다, 여러분들. 아, 이제 좀 줄었어요? 네, 줄었습니다. 그렇구나. 그랬던 또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요새는 좀 이제 많이 못 먹고 요새는 좀 줄은 것 같아요. 햄버거 세 개는 사실 그게 대단한 건 아니에요, 사실. 와. 정말 더 막 많은 친구들이 있어요. 저희 우리 멤버들도 네. 더 많이 먹는 친구들이 있고 알잖아요. 먹성이 또. 네, 먹성 옛날에는 진짜 밥 막 7공기씩 먹고 많은 친구들도 있고 이래가지고. 맞아. 또 고수분들이 또 많으시더라고요. 네. 우리 조금만 우리 더 가까이 와줍니다. 우리 아, 잠깐 편하게. 이쪽 우리 쪽으로. 오케이. 너무 대회하는 거. 그러니까 편하게 붙어서. 붙어서 저희가. 사실 뭐 먹으면서 얘기하고 싶은데 오늘 이제 기숙사에 이제 우리 SF9 친구도 온다 그래가지고 어떤 친구들이 이제 어떤 친구들이 우리가 좀 궁금해서 신입생 분들에게 제보를 사실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SNS를 통해서 다른 신입생들이 생각하는 것들 그리고 보고 싶어하는 것들 나만 아는 것들 등등 다양한 TMI를 제보를 받았었는데 그 오해인지 아닌지 오늘 이 자리에서 검증을 먹으면서 검증을 하는 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부담 같지만 막 게임 막 이런 몸을 쓰고 아까처럼 그런 거 안 해. 앉아서 하는 거. 입으로만 할 수 있는 거. 입으로만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이제 우리 또 동기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있으면 좀 확실히 밝히고 보고 싶은 것들은 조금 뭐 살짝 그냥 보여주고 네. 뭐 약간 이렇게 뭐 하는 그렇게 하는 거죠.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어떤 이야기들이 왔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인성이는요 모든 대답에 긍정인 친구예요. 거절도 긍정으로 참 잘해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 거절도 긍정으로 참 잘해요. 이게 그러니까 무슨 얘기? 솔직히 이제 팀생활 할 때는 제가 좀 분위기나 이런 거를 좀 잘 맞추고 싶어하는 스타일이라서 잘 이렇게 띄워주고 네, 약간 그럴라는 스타일이라서 또 맏형이고 그러다 보니까 맏형이구나. 맏형이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냥 애들을 최대한 다 맞춰주려고 그냥 오 좋지 뭐 약간 그러니까 저거야 약간 조금 예를 들어서 뭐 형 PC방 갈래 이럴 때 아 뭐 아, 그래 좋지 뭐 이렇게 아 본인 조금 안 가고 싶고 귀찮은 것도 있었지만 아, 동생들을 위해서 함께 그래도 최대한 그치? 맞춰주려고 근데 그걸 이제 어떤 식으로 거절하는지 예를 들어서 이, 정확히 이렇게 사례가 있어 예를 들어서 영빈이 너가 나한테 오늘 뭘 하자고 해봐봐 그럼 제가 하고 싶은 내가 한번 해볼게요 네. 자 우리 게임 하나만 더 해볼까요 몸 쓰는 게임이요. 뭐 좋죠 뭐해. 아 그렇게. 와 방금 그 카메라 잡혔나요? 와 표정. 야. 근데 그러니까 절대 거절은 안 해요. 아 거절. 아 좋아요. 그러니까 겉은 상당히 긍정인데 네. 티가 나는 긍정이구나. 아, 네. 표시하는 긍정이구나. 차차 맞아, 맞아. 티가 나기 시작해서 이제 팬분들도 이제 다 알아채셔가지고. 아, 이제 불편해. 아. 상대방을 불편하게 하는 약간. 상대방을 불편하게 하는 긍정적인 아. 거절. 야, 이거 너무 좋다. 아, 뭐 긍정적인 거절. 좋죠? 하고 갑자기 사라지고 뭐 이런. 자리를 떠요. 그 웃음소리 너무 매력적이네요. 그. 아, 이게 또 정확한 그 웃음소리가 있거든요. 딕션이 있어요, 웃음 딕션. 아, 뭐 좋죠? 잘한다. 야 앞으로 이 인성 씨가 이런 웃음을 짓는다면 네. 조금 부탁을 네네네. 안 해주시는 게 그렇죠, 그렇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나을 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다음은 또 네, 우리 영빈이는요 오. 노래를 엄청 잘 만드는데요. 그 중에서 아지트라는 노래가 무지무지 좋은데 한 번만 불러주세요. 아이고 아지트라는 노래. 오 너무 궁금한데 불러주세요 한번. 먹는데 괜찮아요. 진짜 밥 먹는데 잠깐만 네. 물이라도 아니요 이거 아까 먹던 물이 있나 혹시 다음 것도 있나요? 다음 거를 먼저 하고 이거 다 넘 어?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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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힘들어 힘들어 그러니까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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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안 해도 되고 물 있습니다 여기 물 오 네 감사합니다 어 이게 너무 좋다 기숙사 어 이게 저게 다 맞춰줘요 어 이게 너무 좋아요 진짜 가사는 따로 없겠죠? 가사 다음 질문 먼저 한번 아 그럴까요? 이번에는 우리 영민 말고 우리 태양이 네, 아, 네네 태양 씨 이제 뭐 한번 먼저 가볼게요 그러면 네, 음식물이 아직 뭐, 태양이는 네. SF9의 찬희 씨 찬희 성대모사를 참 잘해요 아하. 네. 너무 궁금하네요 성대모사예요? 뭐 행동묘사예요? 표정묘사예요? 아 그 저희 찬희의 목소리를 알아야 이게 좀 알 텐데 찬이가 그 찬이만의 그 뭐랄까 맞아 맞아 뭐 그 잠긴 목소리가 있어요. 네. 쪼가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말을 이렇게 뭐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살짝 안녕하세요 찬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요. 진짜 이 톤이에요. 네. 아 진짜 잘한다고 지금 날렸어요. 아 그래요? 엄청 잘한다고. 항상 잠겨 있는 목소리. 네. 예를 들어서 막 매니저님 뭐 이렇게 부를 때도 저희 같은 경우 매니저님 저희 언제 가요 이렇게 하는데 찬이 항상 잠에 취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톤이 나와요. 아, 항상 피곤해서. 네. 네. 왜 이제 가요? 잠깐만, 이거 약간 지금 되게 긍정적인 부정적인 걸 섞어서 표현한 것 같은데? 왜 이제 가요? 아, 이러고 있잖아, 저기 있다. 아, 지금 이제 촬영 들어가야 돼요? 이러면 지금 들어가요. 맞아, 똑같아. 이 뭔가 불분명한 딕션. 항상 피곤하면 좀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왜냐면 네. 잠에서 깨다가 일어나면 막 이렇게 약간 비몽사몽하니까. 잠이 많은 친구라서. 아, 그럴 수 있죠. 지금 나 너무 귀여운 게 영민이 지금 이게 무거우니까 이걸 직접 테이프를 뜯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 혼자 뭘 하고 있느냐 했는데 영민이 지금 여기서 여러분 지금 아 힘드니까. 힘드니까 테이프를 이거 지금 자기가 이렇게 뜯었어. 지금 테이프를. 아, 옆에서 자꾸 뭔 소리가 나길래. 그러니까 가사를 네. 보여드릴까요? 네, 주시면. 아, 그러면 제가 오케이. 처음부터 다 부를까요? 아니요, 뭐, 지금 부르시고 싶은 네. 만큼. 대박이다. 여기 마이크 좋다. 저희도 처음 들어요. 아지트라는 아지트, 노래. 아지트, 제목부터. 네. 우리도 제목부터 좋다. 목이 좀 쉬었지만 열심히 불러보겠습니다. 이게 네. 그러면 본인의 자작곡인 거예요? 자작. 그쵸. 제가 처음 이제 팬분들이랑 좀 아프거나 힘든 그런 부분을 좀 해소해보고자. 아지트로 우리의 아지트로 알아라는 느낌인데 아 해보겠습니다. 네. 모두 상처가 되는 것들 결국 감정도 다 소모품이야 넌 어때 똑같은 하루였니
너의 아지트가 될게. 너가 들어와 편히 앉아 쉴 땐 뜻발 벗고 내게 너의 하루를 얘기해줘. 오! 라는. 와! 아, 가사가 좋다. 좋다. 가사 너무 좋다. 너의 아지트가 되어줄게. 아, 너가 발 두 발 뻗고 이렇게 그냥 쉴 수 있게. 네. 오, 근데 멜로디도 너무 좋고. 오, 가사가 너무. 이거 한 번씩 나중에 네. 들어주세요. 이거 저도 약간 좀 힘이 없을 때 썼던 제 이야기도 약간 섞여 있어서. 네. 약간 모두가 느끼는 요즘 세상의 힘듦이랄까요? 야, 되게 형 같은 말이었어. 아주 좋은 가사 좋다, 네. 진짜 너무 좋아. 좋습니다, 아, 너무 좋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홈커밍 데이 때 B2B 친구들의 축하와 더불어서 네네. 오늘 이렇게 두 번째로 뛰어난 신입생들과 함께 그렇습니다. 해봤는데 그렇습니다. 자, 그럼 우리 영빈 네. 그리고 인성이. 우리 태양이 네. 우리 이제 우리 후배들을 통해서 SF9 동아리의 능력치와 매력을 우리가 지금 한껏 느껴봤죠? 그렇죠. 자 이제 지금 태양이 눈빛 때문에 너무 힘들어. 이 방송을 이때가 계속 할 수 있을까? 태양이가 나를 계속 보면서 약간 이 막 눈에서 눈물이 흘릴 것 같아. 야 눈이 왜 이렇게 깊어? 깊어. 아돌라스쿨. 그러니까 되게 사연이 있는 눈이었어. 울겠어. 아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아 마지막으로 아돌라스쿨 네. 정식 동아리 승인을 결정할 시간이 와 드디어 아니야 네. 게임 아니야 게임 아니야 게임 한다고 했잖아 내가 게임 하는 줄 알고 게임 한다고 했으면 맞아 오 큰일 날 뻔했어요 큰일 날 뻔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모든 신입생들에게 투표권이 있으니까요 그 다 같이 투표에 한번 참여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우리는 아주 이제 특별히 네. 비밀 투표나 무기명 투표가 아니라 대놓고 눈앞에서 이제 확인하는 그렇죠 그렇죠 공개 투표 공개 투표라서 네. 지금 함께하고 있는 이제 신입생들 지금 늦은 시간인데 많이 피곤하시죠 여러분 지금 많이 피곤하시죠 나 너무 웃겨 장편 영화 장편 영화 유유유유유 아니 정말로 오늘 진짜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시청을 같이 해주시는 분들께 진짜 너무 또 감사드리고 아,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로 고마워요 이게 정말 또 어떻게 보면 사랑이 아니겠어요 우리 신입생들의 네. 큰 사랑 자 그 SF9을 아돌라스쿨의 정식 동아리로 인정을 하신다면 다 같이 9 숫자 9 9 아니면 한글 9 네 9 그냥 이렇게 댓글로 올려주면 될 것 같아요 야 이거 바로 결과가 나오니까 바로 네. 떨리네요. 자, 지금 승인, 찬성. 승인. 자, 과연 결과 어떻게 나올까요? 오, 9. 와. 우와, 난리. 9. 우리 신입생분들도 그 장편 영화의 끝을. 그렇죠. 네. 해피엔딩으로 빨리 끝내. 와, 엄청 빨라. 해피엔딩으로 빨리 끝내고 싶나 봐요. 채팅이 너무 빠른데요? 와, 진짜 빠르다. 약 정말 엄청납니다. 오늘 SF9. 자, 이렇게 해서 SF9을 아돌라스쿨 정식 동아리로 승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감사합니다. 자, 우리 아돌라스쿨 학생들에게 소감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오늘 정말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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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최고! 잘했어, 잘했어. 최고! 끝까지 그래도 끌어올리네요. 아, 그럼요. 뮤지컬부터 첫눈의 사랑까지 모든 걸 다 보여줬어. 오늘 첫눈의 사랑에서 아주 명연기를 보여줬기 때문에. 아령 퍼포먼스까지. 네. 너무 좋았어요. 일단은 또 그때 또 아돌라스쿨을 놀러 왔던 세 명이서 또 와서 네. 굉장히 재밌었던 시간이었고 네네. 너무 편하게 해주셔가지고 아우. 다음에 또 불러주시면은 그때는 노래방 점수 100점 한번 와우 예.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진짜로 아이디어가 많은 것 같아요. SF9 친구들이 아이디어가 많고 뭔가 지금 아까 게임 하는 것도 봤을 때 그 막 제 게임 만들어서 온 거잖아요. 그게 아 네 저희가 진짜 만들었죠. 예. 진짜 너무 진짜. 같이 한번 공부하고 싶어요. 그쵸 같이 또 뭔가 할 수 있으면 또 다음에 네. 기회가 되면 또 나와주시면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영빈 네 그리고 저는 사실 되게 좋거든요. 저는 게임을 원래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오늘 너무 재밌었고 사실 선배님들 너무 만나 뵙고 싶었는데 이렇게 또 만나 뵐 수 있어 좋았고 네. 네,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준 우리 판타지 너무너무 고맙고요. 최고. 네, 선배님들도 진짜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너무 기분 좋게 방송하고 가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좋네요. 네, 진짜 이거 홈커밍 데이. 자, 이렇게 해서 네. 오늘 첫 번째 저희 손님이죠. 두 번째 손님. 아, 첫 번째는 이제 우리 아까 오늘 신입생으로 첫 번째. 아, 그렇죠. 첫 번째잖아요. 네, 오늘 이제 합격하셨고 네. 또 이제 우리 함께
SF9 동아리를 네. 이끌어줄 또 이제 동아리장 우리 네, 동아리장 네, 네. 네 아주 저에게 동아리장님 저에게 권력이 주어졌습니다. 아, 동아리장님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앞으로도 저희 홈커밍 데이 네. 많이 좀 진짜 와주셔서 네, 네. 이렇게 먹고 맞아요. 놀고 네, 네. 또 우리 신입생분들이랑도 소통도 하고 네, 네. 이러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아, 우리 태양 씨만 그러니까 태양 씨가 조금만 지금 아주 태양이가 갑자기 웃고 아니면, 있거든요. 아니면, 왜 웃었는지 저는 알아요. 제가 봤을 때 좋아서 웃는 거 아니면 제가 봤을 때 태양 씨는 저도 정확히 할 것 같아요. 다음번에는 나는 이제 힘들다. 갔다 와. 아니 그게 아니라 네. 지금 우리가 보는 저기 그 대본을 보는 쪽에 이제 글이 네. 하나 올라왔어요. 아. 마무리 게임 안 하고 클로징 할게요. 아 그래서 딱 봤는데 태양이가 갑자기 왜 그런지 모르는데 입가에 미소가 가득해서 눈이 초롱초롱해져요. 제일 활짝 웃었어요. 제일 아, 소라트까지. 어, 안 하던 소라트까지. 아유 좋습니다. 아 근데 진짜로 아. 너무 고생 많았고 네. 분명히 또 너무 바쁘게 또 좀 활동하느라 또 아 아닙니다. 힘들었어요. 너무 막 고맙고 늦은 시간까지 저희 아돌라스쿨 홈커밍데이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희 또 앞으로 또 더 많은 또 동아리를 우리가 또 구축을 해야 되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유영 씨도 네. 오늘 또 여러 스케줄 하느라 왔는데 아, 너무 고생 많았어요. 알바 뛰고 오느라 힘들었어요. 맞아요. 아, 네. 오늘 근로장학생이에요. 아침부터 네. 그렇죠. 아침부터 열일하다고 네, 왔는데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많은 신입생분들이랑 또 네. 게스트분들을 함께해서 너무나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예, 예. 늦게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SF9 동아리 여러분, 네, 신입생 여러분 다음번에도 아돌라스쿨 홈커밍데이 또 이제 우리 나오게 되면 또 이제 네. 신입생 여러분들도 함께 또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그럼 저희 다음 주에 뵐까요? 네, 다음 주에 뵙도록 하죠. 네, 여러분. 그럼 아, 뭐 인사라도? 네, 어떻게 인사 우리 우리 네. SF9. 네. 네, 저희가 또 마지막으로 또 이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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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도 아돌라스쿨 홈커밍데이 많이들 놀러 와주길 바래.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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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너무 재밌었습니다. 아, 너무 고생했어 신입생들.